젠장 마이크를 안 켰네. 처음부터 하시겠어. 이런 젠장 마이크를 안 켰어. 어리버리 하기는. 자, 다시 녹화 들어갑니다. 3, 2, 1, 스타트. 자, 지금 현재 시간 11시 43분. 점심 먹을 시간이네요. 점심 한번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뭘 먹을지 고민이야. 배달의 민족을 한번 오늘 또 한번 시켜보자. 자, 배달의 민족 켜놨고. 살쾡이 어서와. 살쾡이 점심 뭐 먹었니? 원래 밥 먹는 거 밥. 원래 점심 먹고 키는데 오늘은 혼자 먹기 좀 싫어서. 여기가 배민 수어 시장의 평점 4.8 굉장히 높네. 아, 리뷰가 10개밖에 없어서 리뷰가 몇 개 없어서 그렇구나. 원래 리뷰가 100개 넘는데 여기 10개 플러스잖아. 햄버거? 아, 햄버거 나쁘지 않네. 햄버거 괜찮네. 나는 뭐 먹지? 어머니 돈가스. 여기는 14,000원 이상 배달이네. 31분에 시켰어? 아, 너 금방 오겠다. 아, 너 배고파 죽겠는데. 14,000원을 어떻게 시켜? 지난번에 먹방 때, 김밥 두 줄하고 라볶이 먹었잖아. 와, 그거 점심 때, 저녁 때 먹었나? 그거 먹고 다음날 아침까지 배불러 죽는 줄 알았네. 와. 초밥. 2만원 이상 결제네. 아, 이거 너무 비싸다. 점심으로 먹기 너무 비싸, 너무 비싸. 안 되겠다. 오늘은 점심이니까 간단하게 한식 먹어야겠다, 한식. 싼 거. 남도식당. 여기가, 남도식당 평점 왜 이렇게 떨어졌지? 저번에 먹었던 데는 김밥천국이고, 내가 원래 남도식당에서 시켜 먹는데, 여기 남도식당. 여기 되게 맛있거든, 남도식당. 왜 이렇게 떨어졌지? 평점이 엄청 떨어졌네. 아, 지난번에 된장찌개 맛이 없었지? 맞아, 맞아. 그래서, 나름 평점 안 썼거든? 맞아, 여기, 좀, 맛이 없더라. 비빔밥 말고는. 아니야, 여기 찌개도 맛이 없어. 여기 찌개를 너무 대충 해줘. 여기 찌개류는 여기 별로였어. 뼈해장국 한번 먹어볼까? 뼈해장국? 뼈해장국 어떠니? 뼈해장국 사진이 없네? 아, 나 뼈해장국 이렇게 뜯어서 완전히 살까지 잘 발라 먹거든. 야, 뼈해장국 한번 가자. 뼈해장국이랑 여기 최소 주문 금액이 12,000원이거든. 12,000원. 12,000원이니까 뼈해장국이랑 뼈해장국이랑 비빔밥 가자. 한 개는 내일 먹어야 되니까. 냉장고에 넣어놔서 다음날 먹기 좋은 거는 비빔밥이 최고야. 딴 거는 다음날 먹으면 데워 먹어야 되는 거 맛이 없어. 비빔밥은 그냥 먹으면 돼. 냉장고에 넣어놨던 거 꺼내서 그냥 비벼 먹어도 먹을만해. 여기 있다, 비빔밥. 자, 요렇게 장바구니에 담기. 요렇게 해서 두 개. 갈비탕? 아, 갈비탕 맛이 없거든. 야, 여기는 사진 또 없냐? 여기 제육덮밥 맛이 없더라. 여기 제육덮밥 맛이 없어. 아, 그리고 저기 뭐야, 화곡동에 픽사 있더라고. 일단 요거 시키고 나서. 실제 주문은 모바일로 할게, 모바일로.
뭐 시켰지? 비빔밥 뼈해장국. 비빔밥 뼈해장국. 아, 같이 먹을 사람 있으면 좋은데 같이 먹을 사람이 없네. 그 다음에 비빔밥. 두 개 주문하면 13,000원이네. 간편하게 또 삼성페이로 한번 깔끔하게 결제하자. 삼성페이 안 되나? 어, 결제 오류 났어. 젠장. 아, 젠장. 뭐야? 결제 오류 났어. 개 짜증나. 아, 짜증나. 결제도 오류 났어. 오늘 한 3시? 3시 반? 지문으로 결제. 아, 지문 결제 너무 좋아. 지문 결제. 됐다. 자, 비빔밥 하고 뼈해장국 시켰어요. 뼈해장국. 아, 아, 맞다. 하나 뭐 얘기해 줄게 있는데, 유튜브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아, 이분 피파 하시는데, 아까 녹방이요. 그래, 열몇 명 보고 막 최대 13명까지 보고 있다, 녹방. 너무 많이 보더라. 아까 어떤 게 있었냐면, 재밌는 게,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거 잠깐 홍보 겸, 강서구에, 강서구래, 이분. 똘구님, 우리 똘구님이 뭐라고 써주셨냐면, 똘구님이, 저도 강서구입니다. 저도 가게 하는데 나중에 한번 시켜드세요. 배민 나이더스 양식 픽사. 그래서 이거 찾아보니까 이거 있더라고. 이거 보니까, 배민 라이더스, 위에 있던데. 픽사, 아, 양식, 양식의 픽사. 양식의, 어디 갔냐? 피자 있었는데. 아까 전에 위에 있었는데 지금 엄청 밑으로 내려왔네? 아, 지나갔나? 왜 없어? 여기 있다. 여기 있지? 아, 저녁에 장사하시는구나? 여기 보이지? 여기 픽사, 피자집. 여기 피자. 여기 픽사, 여기죠? 여기 이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나봐, 배민 라이더. 댓글이 없네, 댓글이 없어. 리뷰가 없다. 여기 피자 이렇게 팔더라고. 최소 주문금액 15,000원. 그 다음에 배달료가, 배달료가 5,900원이네. 좀 비싼데. 아, 시켜먹고 싶은데 좀 비싼데. 그러면은, 뭐 윙이랑 뭐 하나 시켜가지고 나중에 한번 먹어야겠다. 피자 시키면 페퍼로니 피자에다가 하면 24,000원? 25,000원 가까이 되네. 다음에 한번 여기 시켜 먹어보자. 맛있겠다, 그쵸? 다음에 한번 피자 기대. 근데 혼자는 못 먹어. 이거는 게스트 왔을 때 먹어야 돼. 게스트 왔을 때. 왜? 나 혼자 이거 절대 못 먹어. 절대 못 먹기 때문에 게스트 왔을 때 한번 시켜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 배고파. 기다린 동안 뭐 하지? 배고파. 야, 오늘 피파 뭐 컨텐츠 뭐 좋은 거 할 거 없나? 피파 컨텐츠? 아, 뭐 그냥 뭐 하니까. 아, 저번에 살쾡이 없어가지고 너 없어갖고 힘들었다, 그때. 일당 확인하는데 너 없어갖고 힘들었어. 근데 그 유튜브 안 올렸어. 그냥 편집까지 했는데 카드가 좋은 것도 안 뜨고 해가지고 편집하면서 보니까 좀 재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안 올렸어. 아, 오늘은 뭐 시켰냐면, 나 뭐 시켰냐? 뭐 시켰더라? 뼈해장국이랑 하나 더 시켰는데, 뼈해장국이랑 뭐 시켰더라? 비빔밥, 맞아. 뼈해장국 비빔밥.
두 개 시켰어요. 야, 오늘 컴퓨터 CPU 사용률이 왜 이렇게 높지? 아, 이탈리안이 어서요. 이탈리안이 오늘 출근, 오늘 쉬는 날이에요? 이탈리안님이 사준 돈으로 뼈해장국 시켰어요. 뭐야, 옵소스? 어. 아, 회사야? 아, 회사에서도 방송을 볼 수 있어? 짱이네. 근데 걱정되는, 예, 남도식당에서 오늘 시켰는데 저번에 좀 맛이 없었거든. 걱정되네. 햄버거, 와, 축하해. 난 어저께 샌드위치 먹어갖고 집에서 여자친구랑 왕 샌드위치 막 두께 이만한 거. 근데 샌드위치가 또 안에 두부 들어있는 게 있더라. 막 중간에 저기 두부가 두부 두께가 이만해. 진짜 두부 두께가 이만해. 엄청 두꺼워 두부가. 근데 맛이 괜찮더라고. 두부 샌드위치 먹었어. 다음에는 두부 샌드위치 시켜 먹자, 그거. 그거 괜찮네. 천나님 어서 오시고. 야, 근데 무슨 그런 샌드위치는 왜 이렇게 비싸냐? 뭐, 샌드위치 하나에 뭐, 10,000원 하더라, 막. 아, 나는 막, 5,000원, 6,000원, 6,000원, 난 6,000원짜리 시켜 먹는데, 우리 여자친구 막, 손이 커. 뭐, 능력 있는 뭐, 남자친구 있으면 뭐, 비싼 거 먹을 수도 있지, 뭐. 이게 비싼 건 아닌데, 사실. 아, 파리바게뜨 샌드위치 조그만 거 3개 들은 거 6,000원이야, 그치? 아, 요즘 물가 너무 비싸. 아, 다 비싸, 다 비싸. 일단 확인 너 없어가지고 그 마지막에 그 선수 등록 가가지고 내가 엑셀로 다 하나하나 계산했어. 식빵 4분의 3개? 아니면 3-4개. 요즘 다 비싸. 창렬 인정. 싼 게 없어, 싼 게. 진짜 누구 말대로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월급 빼고 다 올라. 그쵸? 싼 거 라면? 라면 또 오르지 않았냐? 라면도 많이 안 올랐어요. 아, 그리고 10월 6일 날 정모 여자친구한테 날짜 승인 받았어. 10월 6일 날 정모 승인 받았으니까 그때 토요일 날 한 3시나 4시 모이면 되겠다. 이탈리안이 오실 거라 믿어요. 이탈리안이 안 오기만 해봐. 오실 거라 믿어요. 신펠레님 감사합니다. 여령대리 짱. 여령대리 유저시구나. 땡큐. 아유, 장난으로 하는 소리예요. 아, 장난으로 웃자고 한 얘기에 그냥 너무 진지하게 봐요. 알아서 이해할게요. 아, 몇 달째? 감사해요. 아, 이탈리아 미안해. 그냥 한 얘기예요. 약간 뭐라 그럴까? 장난 겸 부담 주려고 한 얘긴데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데. 자, 영어로 토하라. 고마워요. 땡큐. 팬클럽 감사합니다. 너무 진지충이다, 야. 가능하면 갈게요. 뭐 이렇게만 말해 주면 되잖아. 서로 부드럽게 하면 되지. 그걸 대놓고 그거 일하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거를. 눈 떡바로 무릎 뜨고 말이야. 무섭게 시리. 나 순간 무서웠잖아. 너무 진지하게 반응해서. 아, 여기 투룸이 안 좋은 게 벨이 없어. 보통 집에 벨이 있잖아. 띵동 하면 딱 나가면 되는데 여기 벨이 없어갖고. 아, 책상 오늘 오는데 아직 안 왔어. 아, 오늘 내일 하면 되지. 요즘 지금 프로2인가? 프로2? 지금 월드클래스 생기고 나서 게임을 거의 못했어요. 좀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낮방송 하는 거 아니야. 요즘 피파 게임은 그 정도로 재밌지 않더라. 요즘은 내가 게임을 옛날만큼 잘하지 않아서 그런지 그렇게 재밌진 않고 그냥 팀 맞추고
좀 선수 강화하고 팀 구단 키우는 재미 있잖아. 오히려 요즘 좀 그런 게 재밌더라고. 피파가 좀 재미가 많잖아. 뭐 강화하는 재미도 있고 게임하는 재미도 있고 친선하는 재미, 순위 경기하는 재미, 어 뭐 팀 맞추는 재미. 피파 좀 재미가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아 요즘은 또 참 가성비 선수 있잖아. 가성비 7카 8카 찾는 재미가 좀 막 맞들여가지고 숨은 보물 찾기, 약간 그런 재미도 좀 맞들였어요. 다인전 나 알잖아. 팀 플레이로 1등 4번, 2등 3번, 탑10 7번. 다인전 한번 해볼까? 근데 다인전은 인기가 없잖아. 나 원래 다인전 유저인데 다인전 인기가 없어갖고. 요즘 다인전은 팀 어떻게 하냐? 누구 팀으로 하냐? 한 번도 안 해봤네 다인전. 다인전도 재밌는데 같이 저기 잘하는 게 있으면. 다인전이 지금 3대3까지 되나요? 아니면 2대2까지 되나? 렉은 난 잘 모르겠어. 저는 패드 유저라 그런지 렉은 잘 모르겠어요. 피파도 렉 있나? 아우 배고파. 언제 갔다 줘. 아유 방송 컴퓨터 오늘 상태가 안 좋네. 왜 이렇게 GPU의 점유율이 높냐. 야 살케나 저기 뭐야 10분 스쿼드 봤냐? 10분 스쿼드? 그거 할까 하지 말까? 10분 스쿼드 약간 고민이네. 요즘에 이제 피파 스쿼드 올릴 때 10분 스쿼드를 한번 새로 만들어 봤는데 고민이네. 아 아프리카가 지금 문제네. 아프리카가 지금 겁나 CPU 많이 처먹고 있네. 하이턴 아프리카 씨. 유튜브는 CPU 별로 안 먹는데. 아, 내가 그거 어디서 샀더라? 인터파크에서 샀나? 배송 언제 오지? G마켓 아니면 인터파크에서 산 것 같은데. 아, 빨리 와라. 배고프다. 갑자기 다들 말이 없어졌어. 딴딴딴딴딴딴. 여기 아니네. 어디서 샀지 내가? 어디서 샀는지 모르겠다. 쇼핑. 11번인가? 아 네이버 쇼핑인가 봐. 나 지금 9월달 돼갖고 지금 막 쇼핑 엄청 많이 했어. 뭐라 9월 1일 되자마자 산 게 김치 사고 김치 사고. 뭐야 이거 왜 자꾸 이래 이거. 김치 사고 면도기 사고 이거 책상 사고 또 뭐 샀더라. 아 로션 3개 사고 또 뭐 더 샀는데. 아 하여튼 지금 뭐 9월 1일 찍자마자 막 월급 엄청 많이 쓴 것 같아. 아 쇼핑 중독인가 봐.
지금 또 하나 사고 싶은 게 노트북 하나 사고 싶어가지고 아 고민이네. 아, 지금 배송 좀 해봤는데, 오늘 오겠네. 지금 이거 잘안 보이죠? 지금 배달 중, 햄버거 다 먹었어? 어쩐지. 어제 지파해서, 강서, 여기 강서인데, 여기 배달 중써 있죠? 배달 중. 오늘 오겠다, 야. 밥다 먹고 나면 오겠네. 보통 여기 사무실은 한 3시나 4시쯤 많이 오더라고. 늦게 와. 아, 배고파. 아, 10분 썼거든? 10분 만에 짜는 거. 아, 너안 봤구나. 빨리 와라. 배고프다. 빨리 와라. 아, 그러니까 300만 스쿼드로 할까? 그래, 뭐 그것도 괜찮네. 채택 팔았어. 그 채택 팔고 그팀 바꿨어. 좀 바꿨어. 이왕표 별세했네. 이왕표 죽었네. 아, 별세했네. 이왕표 여러분들 아나? 이왕표 아마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 옛날에 나 어렸을 때 이영표가 레슬링 짱이었는데, 별세. 암투병. 64세. 잠깐만, 아프리카, 잠깐만. 아프리카 방 나가지 말아봐. 잠깐 아프리카, 잠깐 껐다 켜볼게. 너무 지금 CPU 점유율이 높아갖고 아프리카 껐다 켜야겠어. 아, 똑같네. 아, 오늘 방송 상태 왜 이러지? 방송 상태 상당히 안 좋네. 그냥 컴퓨터를 껐다 켤게요. 아, 정말 죄송한데, 컴퓨터를 껐다 켜야 될것 같은데, 이거. 미치겠네. CPU 사용률이 너무 높아. 이따 게임할 때 문제 좀 생기겠는데? 머리만 왔다 갔다 해도 막 CPU 사용률이 막 올라가네. 컴퓨터 상태 왜 이러냐. 개 짜증나네. 게임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렉심 한번. 지금 테스트 해보자.
중요한 300만 원 TV 어디 있는지 나는 잘 몰라. 괜찮네. 렉 안 걸리네. 뭐 오히려 게임하니까 CPU 점유율이 뚝 떨어지는데. 클래식 치즈버거. 오씨 맛있겠다. 지금 유튜브 시청자 없지? 유튜브 시청자 있나요? 아 유튜브로 끄면 되지 참. 그런 방법이 있네. 유튜브 보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피파할 때 유튜브 켜고 먹방할 때 유튜브 끌까? 뭐야 켰어? 빵빵빵빵이냐? 렉 없다, 렉 없어. 아, 게임할 때 렉이 없네. 아, 내가 녹화까지 같이 하고 있어서. 어차피. 그 좀 이따 유튜브 다시 시킬 거야. 아 8000K 뭐 그런 거 화질에 민감하구나. 와 멋있다. 8000K랑 차이 많이 나냐? 어? 네트워크가 불안정하대. 와 여태까지 이런 거 뜬 적 한 번도 없었는데. 구단 가치 528이다 528. 변수 좀 바꿨다. 아 좀 바꿨어. 보아텐 괜찮더라고. 아,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지? 지금 딱 점심시간이라. 어? FC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 FC 야 이 정도 FC면은 탑클래스 못 사나? 어 탑클래스 살 수 있네. 본캐도 있나 봐야지. 캐시 3만원 있어서 거기? 저거 산 캐시 있잖아. 저거 넥슨에서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냥 공짜로 받은 거야. 밥 줘. 유튜브 끄자. 좀 이따가. 나 여기가 7777이지. 어, 20분 된 것 같아. 야 근데 너도 햄버거 엄청 빨리 먹는다. 빛의 속도로 먹는데. 살킹이 너는 정모 때 너 온다 그랬나? 아 뭐가? 아 참나. 후한프랑 금카 이거 100만원 주고 샀잖아. 졸라 싸 이거 170밖에 안하지.
내가 이거 150인가 170인가 그 정도 주고 샀어. 근데 그렇게 좋다고 못 느끼겠어. 그냥 그런 거 같아. 제방 아닌데? 이탈리아인 제방. 제방일 때는 제방일 때는 피파포 여령 대리라고 써 있어. 제방일 때는요. 광고를 방 제목이 광고야. 뭐 여령 대리 한달 수익 얼마 뭐 이렇게. 생방일 때는 뭐 컨텐츠나 뭐 이런 거. 잠깐 너무 렉이 심해서 컴퓨터 렉이 심해서 잠깐 꺼졌겠어요. 메뉴 올스타. 와, 고마워요. 땡큐. 지금 뿌띠를 센터백 쓰는데 생각보다 괜찮네. 뿌띠 센터백 생각보다 괜찮아. 네. 사장님이 좀 약간 친해졌다는 생각이 좀 들었나 봐. 오늘 좀 목소리가 안녕 안녕하세요. 아니 맛있게 드십시오 뭐 그랬나? 약간 평소랑 좀 억양이 다르네. 그리고 오늘은 특징이 무겁네. 무거워. 뼈가 많이 들어서 그런가? 많이 드셨다. 양 많이 줬나 볼까? 비빔밥. 비빔밥은 이따가 챙겨놔야지. 챙겨놔야지. 따로 먹어야 되니까. 뼈이지 않고. 이따가 뜯어서 또 보여줄게. 저녁은 집에 가서 먹어야 되니까 내일 먹어야지. 요게 이제 얼마냐면, 아니야, 이제 카메라로 옮겨서 보여줄게. 지난번에 한번 뜯은 적 있어갖고. 요게 얼마냐면 7천원, 6천원, 13,000원이래. 13,000원, 13,000원의 행복. 아, 먹방 책상이 빨리. 오늘 일찍 오전에 왔으면 먹방 책상에 먹을 수 있는데 안타깝게 내일부터 씁시다. 먹방 책상은 아 뜨거. 먹방 책상 구입한 다음에 먹방 책상 후기도 한번 찍어 올려야지. 자, 요거는 국물 먹을 때는 다 까기 귀찮으니까 잘안 보이냐. 여기 반만 까. 입댈수 있는 데만 딱 까가지고 여기로만 딱 먹는 거야. 유튜브 그 메인 채널 있잖아. 내거 메인 채널이 정지 먹었어. 9월 18일 정지 풀리거든요. 유튜브 메인 채널이 지금 생방송이 안 돼. 저작권 위반에 한번 크게 걸려갖고 3개월 정지 먹었어. 그래서 2개 운영하는 거예요. 2개. 곧 풀려요. 곧 풀려. 9월 18일부터는 다시 본 채널로 갑니다. 아, 또 가슴 아픈 곳을 또 찔러버리네.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선이 되나 모르겠다. 좀 더, 잠깐만. 아, 이게 최대네, 이게 최대. 자, 요게 이제, 13,000원, 13,000원어치, 요렇게.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아. 특히 요 반찬을, 요걸 너무 잘 줘. 요거 너무 잘 줘서 요 집은 요게 마음에 들어. 요것만 먹어도 본점 뽑습니다. 요것만 먹어도 본점 뽑을 정도로 너무 이거 잘 줘. 자, 먹어보자.
잘 먹게 쉬웁니다. 요거는 빼놓을게요. 요건 안 먹으니까 모서리로 빼놓고. 반찬 뭐 오징어 뭐 그런 건가, 문어 뭐 그런 건가 봐. 문어 반찬 잘 안 주지 않아? 요즘 문어 비싸다던데. 아니면 나 단골이라 잘해주는 건가? 아 이게 중요한데. 이거 맛좀 보자 이거. 근데 걱정되는 게 나 많이 흘리거든? 뼈를 삶고 먹다가 지금 뭐 여기 옷에 튈까봐 좀 걱정이네. 4K 단점은 그거 맞죠? 여긴 가고 싶다. 아, 국물은 뭐 괜찮네. 국물은 뭐 괜찮아요. 맛있어. 고기가 맛있어야 되는데. 아, 고기도 괜찮네요. 고기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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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때 방송해요. 나도 서울이고, 와이프도 서울이라, 어디 안 가. 아, 숲에, 숲에 얼마 지르게. 밥 먹고 게임할 거예요. 35,000원? 아, 맞네. 35만원이야? 와. 그거 다 지를 거예요? 고마워, 땡큐. 원래, 50만원 지르면, 내가 여령들이 한 달에 꿀따로 시켜주는데, 이탈리아님은, 애청자고 열혈이니까 그거 다 지르면 여령들이 한 잔 쏠게. 10월달 여령들이 쏠게. 그거 하고 어때? 헐. 아, 그 정도면 좋은 조건인 것 같은데. 아, 다른데 하고 있어? 아, 그래? 알았어. 그럼 뭐, 더 고맙고. 아, 그렇구나. 아, 그냥 뼈를 깨끗하게 먹어야 돼. 깨끗하게. 잘 안 보이지?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먹는 거 나 한번 보여줄게. 아, 부케 해줄게. 부케. 뭐 완전 깨끗하지 않은데 졸라 깨끗하게 먹어. 그럼 되겠네. 부케 하면 되겠네. 나 근데 이거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이거 시켜먹은 적도 처음이거든? 옛날에는 이런 걸 배달 안 되지 않았나? 나는 얼마 전에 그 배달 박스 이런 건 처음 봤어. 이 박스로 요즘엔 다 이걸로 배달하더라고. 이거 되게 좋더라고. 식당에서 먹는 그대로 배달해주니까. 세상 많이 좋아졌어.
아, 맛있었다 진짜. 솔직히 대리가 이득이죠. 가성비로 따지면 대리를 못 따라오죠. 근데 이제 패키지는 지르는 재미가 있잖아. 솔직히 패키지는 재미고 대리는 안정적인 수익이라 그럴까? 당장 내가 뭐 비싼 선수 사고 싶은데 대리는 언제 기다려 그거를, 그렇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지르는 거지. 재미없어도 돼? 근데 설패 추패는 제일 유리한 게 넥슨이 원래 설패 추패는 잘 주고 또 뭐 하나 있냐면 설패 추패 때는 시세가 비싸가지고 설이나 추석 때는 구입하면 좋아요. 왜? 선수가 다 비싸니까 좀 이득입니다. 물론 내가 살 때도 비싸긴 하지만. 여기 양도 꽤 많네. 벌써 슬슬 배가 찬다. 또띠날두 많이 못 쓰는데요. 또띠날두가 좋긴 좋은데 저도 또띠날두 쓰고 있는데 꼭 있어야 되는 선수는 아니더라고. 근데 내가 팔진 않고 있어. 왜냐면 시세가 계속 오르니까. 내가 4천 얼마에 샀던가. 근데 이제 또띠는 무조건 오르죠. 나중에 1억까지 가겠지. 또띠 시즌은 생성 제한이니까. 아,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쪼개다가 이제 아 또 이거 쪼개다가 이제 물 많이 치잖아. 아 뜨거, 겁나 뜨겁다. 와, 또띠 케인 좋아요? 케인 얼마야 지금? 케인 판게 후회되는 게 좋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많이 올라서 그래? 또띠 시즌은 오른대니까 나중에 더 올라. 또띠는 계속 써야 돼. 아니면 쟁여놓든가. 코인이잖아, 코인. 아, 뽑아서 나서 대박이네.
로봇이 요즘은 중국집이 옛날보다 장사가 좀 안되겠다. 아, 또 이제 상향되는데? 대박. 상향까지 시켜준대요? 확실해? 그럼 엄청 오르겠는데? 야, 모드리치 발롱도르 받으면 호날두 개삐지겠는데? 월드컵 전까지만 해도 호날두가 챔스 3연패 해가지고 유력했는데 아, 모드리치가 요즘 엄청 떠오르네. 아, 국물 맛있다 여기에요. 아, 국물 맛있어. 아, 또띠 사야겠네. 아, 근데 또띠 시즌이 좀 급여가 높지 않나? 내 기억에 또띠가 좀 급여가 높았던 것 같아서. 아, 벤자마 벤 나루를 매요. 덕배 18, 나루 매치 19, 높네, 높아. 야, 레알은 호날두 빠지니까 팀이 더 좋아진 것 같아. 어, 다양한 공격진이 살아나고. 호날두가 난사가 너무 심하잖아. 나도 호날두 팬인데, 솔직히 난사는 진짜 인정해야 돼. 너무 난사야. 게임 혼자 한다 그럴까? 아, 또띠 스쿼드면 날도 필수지, 맞아. 그건 무조건 사야 되네. 아, 그래서 그랬구나. 빨리 사야겠다, 그럼. 아. 아, 이번엔 추석 버니까 엄청 비싸질 거야. 어, 금칼님 어서와요. 금칼 주세요. 아, 아, 맛있네. 야, 이거 다음에 한번 더 먹어야겠다. 이거 맛 괜찮다, 야. 날두는 상향 안 돼도 1억 될걸. 호날두가 지금 유벤투스 가서 잠잠하잖아요. 유벤투스 가서 지금 골 못 넣고 있잖아. 골 넣고 시동 걸리면 그때부터 또 올라갈 거야. 솔직히 또띠 호날두 썩으면 호돈신보다는 골 결정력이 좀 떨어져. 가마차기도 그렇고 난 호돈신이 확실히 낫더라고. 안 보이나? 아, 여기 망했어. 아, 망했어. 아.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거. 아. 꼭! 난 이거만 먹으면 꼭 이렇게 튀더라고. 아, 젠장. 대리 지금 한 달에 한 5만 얼마 할걸? 여령.com에서 확인해주게, 가격. 아, 망했네, 이거. 아. 아, 이거 옷 빨고 한 번도 안 입은 건데. 아, 짜증나. 급여 못 늘리지. 근데 늘릴 수도 있어, 한 5. 근데 급여 늘리면 의미가 없어갖고.
중국 사업은 급여가 다르나 보구나. 대리 두 군데 똑같아요. 업체 가격은 똑같아. 급여를 늘리는 것보다 차라리 다른 애들 저기 뭐야 다른 애들 급여를 조정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아 금관진 고마워 땡큐. 아 이거 갈아야겠네. 근데 그건 있다. 이게 옷에 묻었는데 지금 눈으로 보면 엄청 잘 보이거든 이게. 근데 카메라에서 보면 별로 안 보여. 아 이거 맛있다. 야 이건 다음에 또 먹고 싶다. 알만 비싸잖아. 알만은 내가 해보지도 알아서 잘 모르겠네. 서비스 개판이에요? 어떤 부분이 서비스가 안 좋아? 어떤 부분이? 궁금하다. 아, 두 번째는 안 되겠어? 아, PC방에서 직접 채웠어? 헐. 빡치만하네. 아, 완전 와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 깔끔하게 먹은 적 별로 없는데 와 너무 맛있다. 여기 진짜 이거 괜찮다. 다음에 또 먹어야지. 아, 합격. 맛 좋네. 자 이제 또 작업을 해볼까? 그다음에 이제 배불러서 못 먹어. 이거는 옮겨놨다가 이제 내일 먹어야지. 그냥 냉장고에 넣어놓으니까 한 3일 정도는 괜찮아. 3일 정도는 냉장고에 넣어놨다 먹어도 괜찮더라고. 이제 3일 넘어가니까 찝찝해서 버렸어 내가. 한번 한 5일인가 6일 정도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눈으로 봤을 때는 뭐 이상하진 않는데 먹기 되게 걱정되더라고. 보통 저는 하루나 이틀 정도 냉장고에 넣어놨다 먹어요. 이렇게 해서 뚜껑을 닫고 냉장고에 넣어놓는 거지. 아, 잘 먹었다. 원래 상탁 끓일 때 다 이렇게 해야지.
컵에 있는 거 컵에 있는 거 따랐다가 나만 이러는 거 아니죠? 아, 이 뼈회장 괜찮네. 다음에 이거 또 먹어야지 진짜. 아, 이거 생각할수록 괜찮네. 자, 먹방은 여기까지 하고 양치하고 오자. 양치하는 동안 하이라이트 보고 있어요. 이탈리아 띠님 팀 좀 보여줘. 팀 구경. 진유가 가마차기 오지는데. 근데 뭐 선수도 돈 남으면 딴 선수도 써봐야지. 하나만 쓰면 지겨워. 자, 금카주사님 팬클럽 감사해요. 땡큐. 아, 이거 여러분들 이거 전에 봤던 것 같은데, 이거 본 것 같은데. 뭐 망하진 않겠지, 피파가. 뭐 급여 넘는다고 해서. 아, 이거 7분짜리 이거 보자. 7분짜리. 자, 나 잠깐 양치하고 올게요. 이거 화면 좀 보고 있어요. 나이스! 마라도나! 사랑해 마라도나! I love you! 아, 오전도요.
그렇지. 이게 메시지, 메시지. 우와, 이마 우도. 나이스, 마라도나, 사랑해, 마라도나. I love you. 아, 우졌구요. 아, 위험해서 이거. 어, 이제 잘 가. 어, 아. 잘 넘겼습니다. 아. 안 돼! 아, 위험했어, 위험했어. 아. 안 돼! 아. 나이스! 와, 다행이다, 와. 나이스! 잘하지 않았고, 아까 뒷판이 나이스! 완벽해, 완벽해. 그렇지, 완벽했어. 야, 이거 안 들어갔으면 진짜 때려 부술 뻔했다. 와, 걸렸어. 이거 완벽해, 완벽해. 그렇지, 완벽해. 걸렸어. 나이스,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나이스 걸. 비지 슉. 나이스. 또 육화됐어. 라면 남았어. 그게 안 돼. 내가 그런 감정이 되면 안 돼. 아홉 바로. 아홉 바로. 나이스! 아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공 잡는 순간 컨트롤이 있었어. 나이스! 아, 딱 거의 조금 늦었네, 조금.
거의 딱 맞춰서 왔네요. 사진의 눈빛 여성아. 정상이야. 지극히 정상입니다. 아, 좀 더 늦게 올 걸 그랬네. 한 1분 늦게 올 걸. 어, 괜히 급하게 왔네. 어, 실수했다. 실수했어. 아, 그거 안 지워져. 짜증나. 안 지워져. 어떡하지? 안 지워져. 아, 빡친다. 그거 옷 한 번밖에 안 입었는데. 아, 한 번도 안 빠놓으신데. 너무 많이 쳤어. 아, 빡친다. 락스에 뭐 담그든가 뭐든가. 여기 락스 없어요. 여기 락스 없어. 아, 오늘 뭐 하지? 뭐 재밌는 거 없을까? 배달의 민족 리뷰 남겨달래. 리뷰. 어, 배달의 민족 리뷰 좀 남길게. 전술은 별로 안 중요한데. 전술은 각자 스타일이 있어가지고, 전술은 유명한 뭐 방송하는 사람이나 프로게이머들이 쓰는 전술 있죠. 그런 거, 어, 뭐 여러 개 바꿔가면서 써봐요. 그 중에서 제일 자기한테 잘 맞는 거 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바꾸기 애매해, 전술은. 저는 워커를 더 좋아해요. 워커가 더 빨라서. 워커가 더 빠르잖아. 그래, 안정적인 건 발렌시아 같아. 맞는 것 같아. 아, 이거 하나 하고 가자. 먹방. 잠깐만. 추석 버닝 얘기 좀 하자. 홍철은 진리지, 진리, 그쵸? 어, 홍철은 뭐, 완전히 진리고. 홍철은 요즘 얼마지? 홍철만한 선수가 없는 것 같아. 아, 루카쿠. 루카쿠도 좋아요. 홍철, 어, 다시 많이 떨어졌네. 어, 홍철이, 뭐야, 1카 50만원까지 올랐었는데, 10만원까지 다시 떨어졌네. 홍철 로카 한 300만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이때 확 오르고, 요전에는 어, 300, 아, 원래 400 했구나. 390, 뭐, 370. 홍철은 싸고 좋지. 아, 잠깐, 요거 하나 얘기해 줄게. 250에서 400이면 별로 안 오른 거지. 자, 녹화도 갑니다. 3, 2, 1, 스타트. 자, 오늘은 잠깐 추석 버닝 이야기 좀 할게요. 추석 버닝. 자, 지금 9월 4일이고, 어, 달력 좀 보고 올까요? 잠시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추석이잖아. 근데 추석이 피파 하는 사람한테는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석, 아유, 달력을 봐야지. 내가 뭘 보고 있어. 자, 달력. 자, 보시면 이제 9월 20일 이날 토요일이니까 거의 이때부터 이제 아마 넥슨에서 26일까지 추석 버닝을 할 거야.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6일 동안 추석 버닝이니까 엄청나죠. 추석 버닝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추석 버닝 때는 일단은 제일 큰 게 시세가 엄청 올라갑니다. 엄청 올라가. 진짜 막 미친듯이 시세 올라가. 왜 그러냐면 추석 버닝 때 넥슨이 어, 사람들한테 BP를 돈을 엄청 풀어요. 엄청 푸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하루에 BP를 1,000만 원씩 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1,000만 원 밑에 있는 것들이 폭등해. 봐봐, 생각해봐. 아니, 내가 오늘 버닝했어. PC방 가서 좀 놀다 왔어. 그랬더니 1,000만 원이 생겼어. 그러면
어, 100만원, 200만원, 아니면 500만원, 600만원짜리 선수, 내가 사고 싶은 선수, 애들 다 살 거 아니야. 사고 싶었는데 못 샀던 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1000만원 아래 선수들은 엄청 많이 오르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비싼 선수도 마찬가지로, 뭐, 그 전에 돈 모았던 애들도 있고 해가지고, 돈이 엄청 올라요. 자, 그래서, 추석 버닝은 피파 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한 때야. 패키지도, 그때 또 패키지도 많이 사잖아. 추석, 추패. 그럼 추패도 대박이야. 1년에 딱 두 번, 넥슨이 대박 이벤트를 하는데, 그 두 개가 설패랑 추패죠. 설 패키지랑 추석 패키지. 이때는 버닝도 대박이고 패키지도 대박이라서, 이때 놓치면 안 돼. 이때 놓치면 안 돼. 이때, 만약에 내가 비싸게 선수를 팔고 싶다. 그러면은 설 기간이나 추석 기간에 선수를 팔면 굉장히 이득을 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또띠나 뭐 이런 식, 또띠는 어차피 계속 오르긴 하지만 이왕 팔 거 좀 비싸게 팔고 싶다. 그러면 이때를 이용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때 이때 미친 듯이 오를 거야. 그럼 이게 요때 오르면 시세가 언제 떨어지느냐? 그거는 넥슨 마음이에요. 넥슨이 이제 10월 패키지를 잘 주느냐 못 주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여태까지 피파 온라인 3 때부터 경험을 보면은 경험을 보면은 그렇지. 아 여기 또 뭐 개천절 한글날 요때도 이벤트 있겠네. 이벤트 좀 하겠네. 추석 끝나고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는 시세가 안 떨어져요. 내가 봤을 때 10월 여기도 있어서 더 오래 갈 수도 있겠다. 10월 달까지는 11월 달에는 지금 보시면 11월 달에는 뭐 없잖아. 요때는 시세가 좀 그나마 추석에 비해서 많이 낮아질 거고 12월 달에는 또 성탄절 버닝에다가 또 곧 설버닝 또 나오고 막 해가지고 또 방학이잖아. 이때 되면 또 시세가 많이 오를 수가 있어요. 12월 달에는. 11월 달에는 아마 시세가 좀 낮아질 확률이 좀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9월에 설버닝 지나고 나면 시세가 굉장히 오를 거기 때문에 지블리님 말이 맞아. 만약 내가 지금 팀을 맞추고 싶다. 근데 뭐 자기는 현질하거나 대리할 계획이 없다. 그러면 지금 하는 게 좀 좋아요. 맞추는 게. 아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둘 게 뭐냐면 지금 마냥 대리를 하거나 지금 만약 패키지를 사시는 분들도 요때 하는 게 굉장히 좋죠. 요때 이때 추석 버닝 할 때 되면은 아마 대리 업체도 자리가 없을 거야. 자리가 엄청 없을 거야. 손흥민은 이제 토트넘 가서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손흥민 근데 카드가 많이 풀렸나 봐. 손흥민이 많이 내렸더라고 전부 다. 그렇죠? 한번 말 나온 김에 손흥민 보고 갈까? 자 손흥민 시세 한번 볼게요. 야 370까지 갔었는데 370, 160, 반토막 밑으로 떨어져. 반토막 엄청 떨어졌네. 자 TV 손흥민 같은 경우는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430에서 뭐야 105만원. 와 자 이거는 15만원에서 3만원 엄청 떨어졌네. 엄청 떨어졌어. 엄청 떨어졌네. 손흥민은 뭐 왜 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카드는 잘 없는데 아무래도 저기 뭐죠? 이번 아시안 게임 때 손흥민이 그렇게 큰 활약을 하진 않았잖아. 뭐 손흥민 골 넣은 거 있나요? 거의 기억나는 손흥민 활약이 없어. 못했다는 게 아니라 어시스트는 몇 개 했죠. 어시스트 몇 개 했는데 없었지. 그래서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또 잘하고 또 손흥민이 이제 챔피언스 리그 있잖아. 챔피언스 리그 때 손흥민이 만약에 골 넣었다. 아직 손흥민이 챔스에서 골 넣은 거 있나요?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챔스에서 임팩트 강한 골은 없었던 것 같아. 만약에 토트넘이 이번에 또 16강 가거나 이때 또 손흥민이 큰 활약을 하면 한 골 6어시야 굉장히 많네요. 활약을 하면은 그때 손흥민이 다시 좀 오를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좀 지나봐야 알죠. 넥슨이 카드를 많이 뿌려서 손흥민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건 있겠네. 9월달에 어차피 선수가 풀리니까 선수가 아니라 추석 버닝 하니까 그때 오르긴 엄청 오르겠다 야. 그건 있겠네요. 황의조다 볼까. 황의조 얼마나 올랐나? 황의조 솔직히 난 알지도 못하는 선수였는데 황의조 뭐야 이거? 황의조는 2만 9천원짜리가 지금 50만원까지 갔었네. 와 아시안컵 한창 때 50
7만원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떨어졌네요. 트로이, 트로이 볼까, 트로이? 트로이디니? 아, 얘는 뭐, 은카로 봐야겠네? 아, 금카, 금카? 근데 이게 스탯이 다가 아니더라고. 잠깐, 가격은 1500이네. 속도가 일단 느리네. 자, 스트라이커 쓰기에는 79, 78 느리고, 골절 90이 좋고, 53 짝발, 183에 90kg. 몸싸움은 좋겠네. 패스 시향은 좋네. 결정력 관련된 부분은 일단 좋네요. 패스도 나쁘지 않고, 긴 패스 70, 긴 패스도 나쁘지 않고. 자, 볼 컨트롤 88, 민첩 79, 밸런스 86, 반응속도 87. 나쁘지 않고. 속도 빼고는 괜찮네요. 오버롤도 89로 괜찮은데, 속도, 아니, 단점이 뭐냐면, 속도가 좀 느리고, 두 번째로 히든이 하나도 없네. 히든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히든이 좀 그렇고. 대신에 장점은 급여가 낮아서, 급여는 개이 되긴 해. 뭐,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커브는 얼마지? 커브? 가마차기. 커브가, 커브 82네. 오케이. 웬만하면 잘 쓸 것 같진 않네, 솔직하게. 참고하세요. 어쨌든 뭐 추석 본인 관련해서 시세 일단 요 정도 알려드릴게요. 요 정도 알려드리면 뭐 여러분 뭐 앞으로 뭐 팀 짜거나 아니면 언제 팀 팔고 사고 하는데 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9월 말부터는 시세가 많이 오를 거라는 거 잊지 마세요. 나도 그 전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싹 다 사놔야겠다. 땡큐. 히든 차이 많이 나요. 히든 차이 많이 나. 나는 히든 차이 엄청 느껴. 이런 있고 없고 차이 많이 나. 예를 들어 예리한 가마차기 있으면 D슈트로 쏴도 지가 가마차. 알아서 가마차. 그리고 가마차기 쐈을 때 훨씬 잘 들어가. 자, 또띠오날도 있는데 또띠오날도가 ZD 차면은 골대를 그렇게 맞춰. 골대를 생각보다 잘 안 들어가. 호날두 이번에 엄청 오를 거다 이것이. 호날두 이번에 버닝 때 어디까지 오리나 보자. 9월달에 지금 시세가 올랐다 떨어졌다가 하고 있는데 6,600 찍고 지금 5,900까지 떨어졌었거든. 근데 지금 다시 조금씩 오르네. 6,900 역대 최저가 수준인데. 오, 엄청 올랐네. 더 오르겠다 야. 내 생각에 얘는 어차피 1억 넘어가. 어차피 얘는 기다리면 1억은 넘어가요. 1억은 넘어가. 그래서 나도 사놨잖아. 하나 사놨어. 와, 4,600인가 이때도 비싸다고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샀는데, 무조건 사야지, 얘는. 자, 잠깐만. 어쨌든 뭐, 오늘 유튜브에 올릴 거 콘텐츠 하나 짧게라도 해놨네. 그 다음에 또 뭐 하지? 아이고, 할 게 없네. 나 금카 하나 있어. 금카 후암프랑 금카. 게임이나 하자. 잠깐 요거 제목 하나만 쓰고요. 이거 더 좋은 거는, 이거 더 좋은 거는 쇼킹 한 게 가격이 175만원 밖에 안 해. 나 이거 150인가 160, 170인가 뭐 그 정도 주고 샀어요. 엄청 싸게 샀지. 아주 개이득이지, 개이득. 자, 지금 어제 1무 1패 했네. 지금 찾아보면 금카 싼 거 되게 많아. 100만원짜리 금, 100만원, 200만원 아래 금카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잘 안 사죠. 저거 상한가에 매수 걸어놓고 3일 기다렸어. 잘 안 올리지. 근데 가끔 또 올리는 애들이 있어. 아, 그거 입학 끝나고 알려줘야겠게.
금카 싸게 사는 법 알려줄게. 나이스. 그거 좋은 컨텐츠다. 금카 싸게 사는 법. 그렇지. 금카, 어, 그렇지. 금카님을 위한 컨텐츠네. 그러네. 아, 나 골키퍼 쿠르투아로 바꿨다, 참. 골키퍼 쿠르투아로 바꿨다, 참. 그것도 오늘 처음 출정식 하는 거네, 쿠르투아. 300만원으로 금 같으면 안 되지, 임마, 이 자식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검은 튤립, 굴립. 너 알면서 왜 그래? 너 나 놀리는 거지, 지금. 나 놀리는 것 같은데, 지금, 살갱이. 살갱이 내가, 어, 이 자식이라 그래서 미안해. 어. 아, 은카팀은 되지. 아, 미안해. 잘못 봤다. 은카팀은 된다. 은카는 싼 거 꽤 많더라고. 은카는 된다. 살갱이 내가 좀 많이 친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이 세게 나올 수가 있어. 미안해. 기분 나쁠 수 있어. 지는 안 친다고 생각하는데. 어? 아, 골 먹었다. 이런 게 들어가냐, 와, 씨. 아, 짜증나. 누구야, 쟤? 고레츠카? 아, 카라스코구나, 카라스코. 그렇지. 어. 아, 이제 잘못 줬어. 위로 고레츠카 줬어. 고레츠카 난 별로야. 고레츠카 별로 안 좋아. 프로 선수들이 고레츠카 많이 쓰는데 나는 솔직히 왜 많이 쓰는지 잘 모르겠더라. 나랑 맞는 선수는 아니야. 요즘 왜 자꾸 뒷공간이 왜 이렇게 비지? 아, 쟤네. 수비가 완전히 안 되네. 엄청난 선방입니다. 이런 선방 하나가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득점. 아, 균형 잡힌 공격으로 돼 있구나. 어쩐지 가출 더럽게 하더라. 아, 얘가 계속 뚫리니까. 결국 그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팽팽한 경기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잘하네요. 슈팅도 많고 득점도 확실히 해주고 있습니다. 네. 기포의 불안한 골투를 지금 예감하고요. 빠르게 세컨볼 기회를 살렸습니다. 펠레. 후안 프란. 루드 굴리트. 축구 황제 펠레. 지금 이 패스 정말 좋네요. 오. 드락슬러. 야, 멋있게 한 골 넣고 개 털리고 있네. 리오넬 메시. 야, 왜 이렇게 잘해?
맨체스터 올드 트래포드에서 이제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라파엘 바란, 모라타, 디오올림 패스 잘 전달됩니다. 아주 좋은 패스입니다. 멋집니다. 호나우지니 세드로 아 이거 왜 빨리 안 때려 나이스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진유가 요즘 헤딩을 좀 하네요. 어제도 한 판 하더니. 대단합니다. 다시 한번 동점을 줬고요. 하지만 오늘 경기 1폭발입니다. 언제 균형이 깨질지 모릅니다. 아, 기술 좋아요. 살짝 잘 올렸습니다. 아, 멋진 로빙 패스 들어갔어요. 자, 슈팅까지 가나요? 로드 툴리. 막간 떨어졌습니다. 아싸 호돈씨 하여튼 얘는 쌌다 하면 골이야 아 진유 쩐다 쩔어 일단 2판 이긴 거 같죠? 역시 아까 후안프란 세팅이 잘못돼 있어가지고 차이가 크네 오진다. 좋았어. 상대 골키퍼 누구냐? 찼다면 골이네. 나갔다 나갔어. 자, 골키퍼 정신 차려야죠. 골키퍼에게 오늘 흑역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경기 시간 남아 있습니다. 네. 아, 앞서가는 골이 터졌기 때문에 이제 경기 운영하기가 힘들어졌죠. 자, 금칸 싸게 사는 법 한번 해 봅시다. 어? 뭐라 아니구나 아 아리사 발라가 아리사 발라가 누구야 맨날 터졌지 뭐 아 이번에 첼시 갔어 아 그래서 그렇구나. 아, 좋아요?
탑이 누군데? 그냥 얘기, 우리 방송 딴 사람 얘기해도 돼. 어, 딴 사람 얘기해도 돼. 뭐, 나는 동네 아저씨인데 뭘. 그냥 다 얘기해. 나도 개인적으로 감스트 완전 팬이에요. 감스트 완전 좋아요. 아, 2호 선수가 쓴 선수. 아, 오케이. 잠깐만. 아, 잠깐, 이거 먼저 하자. 아, 이 선수 팀이 좋아? 아, 얘도 균형 잡힌 공격이야? 잠깐, 얘. 고레츠카는 왜 이렇게, 가출을 많이 하지? 고레츠카 맨날 최전방가 있어. 고레츠카 바꿔야지. 아, 부캐. 산두로 써야지. 산두랑 고레츠카 비교해보면. 몸싸움, 키는 얘가 낫지. 급여 똑같고, 189, 79, 180에 80.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속도. 속도는 비슷한데 얘가 조금 더 빠르고. 비슷하네. 뭐, 김패스가 높고, 대행수빈 얘가 좋네. 급여 때문에. 난 산드로 좋더라고. 근데 내가 또 찾아낸 선수라, 좀 애정이 가. 정이 가. 여러분은 알렉스 산드로 다 알았겠지만, 나 몰랐거든? 그래서 내가 찾아낸 선수입니다. 자, 녹화 들어갑니다. 3, 2, 1, 스타트. 자, 여러분들께 100만원짜리 금카 선수 찾는 법 알려드릴게요. 구매하는 법. 자, 후안 프랑 같은 경우 제가 금카가 지금 하나 있는데, 이게 지금 얼마냐면,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세가 지금 175만이죠. 요 175만인가? 내가 159에 샀나, 175에 샀나 생각이 안 나. 자, 요런 선수 사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이적 시장에서 뭐 여러분들이 어떤 선수를 찾았어. 요거 후안프랑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게요. 자, 예를 보시면 지금 매물이 1카밖에 없잖아. 근데 1카를 사가지고 금카 가려면 개빡쳐. 되지도 않아. 제가 얘 말고 지금 얘 치하고 맨지스를 그 금카 살라고 대기 중이었는데, 이거 금카가 이거 1270 있잖아. 이거 내가 지금 내 부캐로 걸어놓은 거야. 부캐로 내가 걸어놓은 거거든요. 안 사죠. 지금 얘는 한 달 넘게 제가 금가 걸어놓고 있는데 안 사죠. 자, 한번 알려드릴게요. 왜 그런지 요거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금 거래됐던 거, 제가 구매했던 거, 요거부터 알려드릴게요. 후안프랑 같은 경우는 매물은 없지만 매물 없죠. 하나도 없죠. 잘 보시면 시세를 보고 얘가 내가 가능성이 있는 선수인지 없는 선수인지 알 수 있어. 무조건 예를 들어 상한가 있잖아. 상한가에 지금 193이죠. 193에 내가 건다고 쳐봐. 돈이 있어갖고. 그런다고 무조건 사지는 게 아니야. 왜? 매물이 있어야 살 수가 있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일단은 제일 무식한 방법은 일단 상한가에 걸어놓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면 운 좋으면 사집니다. 대신에 또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이게 뭐 며칠에 한 번인가? 며칠에 한 번씩 시세가 변해. 그럴 때마다 상한가 금액이 변해요. 내가 지금 상한가를 아까 전에 보세요. 상한가를 구매하기를 눌러가지고 193에 걸어놨는데, 193에 얘가 갑자기 내일 아침에 상한가가 200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다른 애가 200에 걸어놓으면 내가 얘를 못 사게 되죠. 걔가 먼저 사지겠지. 그런 거는 있어요. 자, 일단은 좀 더 현실적인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 자, 먼저 시세를 누릅니다. 시세를. 자, 시세를 누르면 보시면 얘가 여기서 8월 5일부터 8월 20일까지 여기 변함이 없죠. 변함이 없다는 거는 124만원에 거래가 됐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거래가 없었던 거예요. 얘가 거래가 없다가 요때 한번 124에 팔린 거야. 8월 23일 날 요때 거래가 없다가,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8월 24일 날 135만원에 또 거래가 된 거야. 또 거래가 됐죠. 그 다음에 8월 27일 날 159만원에 또 거래가 됐죠.
그리고 9월 2일 날 그저께 거래가 됐죠. 내가 이건가 보다. 8월 27일 날 산 게 난가 보다. 자, 지금 보시면 얘는 지금 8월 22일부터 9월 4일이니까 이때까지 거래가 한 번, 두 번, 두 번, 세 번 정도 있었잖아. 얘는 종종 거래가 되는 거야. 자, 이런 애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 걸어놔도 지금 일주일 만에 몇 개 거래됐으니까 구매가 가능한 거예요. 계단식으로 꺾여 있잖아. 거래가 되는 거야. 이런 거는 걸어놓으면 구매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190만 원에 이렇게 이런 거 금카 같은 거 사놓으면 속가도 좋고 굉장히 매력적이죠. 이렇게 구매하는 거다. 걸어놓으면 돼. 자, 근데 아까 그 선수 보여드릴게요. 치아고 멘지스 보여드릴게요. 자, 치아고 멘지스 같은 경우는 관심 선수 3방에 들어왔나? 여기 있다. 자, 봐봐. 자, 디닝 잘 보여. 봐봐. 자, 치아고 멘지스 보시면 이제 금카 볼게요. 자, 얘는 거래가, 얘도 있긴 있네. 여기 보시면 꺾은 거 있죠? 꺾인 게 거래가 있다는 얘기인데, 거래가 좀 있었네요. 있었어. 근데 얘는 잘 안 사죠. 요건 좀 이상하다. 요거 보시면 9월 1일 날, 2일 날 거래 하나 있었고, 그쵸? 9월 2일 날 있었고. 야, 이거 내가 틀린가 본데? 이거 이렇게 꺾이는 건 잘 안 나오는데? 야, 이거 내가 틀린가 보다. 이거 좀 더 알아봐야겠다. 왜냐면 얘가 내가 알기로 거래가 한 개밖에 없었거든? 내가 알기로 거래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거래가 이렇게 많았다고? 자, 다른 애 보자, 다른 애. 바란. 바란 금카. 어우, 졸라 비싸네. 아, 맞네. 이거 거래 맞는데? 맞는데? 보통 거래가 이렇게 나와야 돼. 거래가 잘 없는 거는 이것처럼 여기 꺾는 선 있는 데마다 거래가 나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치하고 맨지스는 좀 이상하다. 얘는 금카가 좀, 거래 시세가 좀 이상하네. 보통 요런 부드러운 시세는 몇 가지는 지금 꺾여서 나오다가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나오네. 거래 이렇게 많이 안 되는데? 이상하다. 아까 누구? 디니? 디니 볼게요. 디니. 아까 이거죠? 디니도 거래가 많지는 않네. 자, 디니 9월 1일 날 거래 있었고, 그 다음에 8월 20일 날 거래 있었고, 9월이야. 그래, 요때부터 걸었어? 아, 그러면 며칠 안 됐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래되는데 열흘 걸렸네. 열흘 정도 기다리면은 재수 좋으면 구입할 수도 있겠어. 근데 얘도 거래가 아예 없는 건 아니네, 그쵸? 거래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자, 호날두 한번 보자. 내 말이 맞네. 또띠 호날두 금카는 거래된 적이 없잖아. 거래된 게 없는데도 얘도 시세가 이렇게 변하긴 변하네. 그쵸? 거의 직선으로 돼 있지. 직선으로 된 건 거래가 없다는 거거든? 이건 거래가 없잖아, 아예. 그쵸? 아, 이거 내가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모르겠네, 이거. 아, 내 말이 맞는 거냐 틀린 거냐 나도 모르겠다 지금. 7억 9천. 아, 또띠 볼까? 또띠? 아, 내 말에 확신이 있어야 나도 이걸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데 내 말에 확신이 안 생겨. 아, 맞네. 야, 내 말이 맞나 보다. 이거 시세 변화 없잖아. 그쵸? 시세 변화 없지. 맞다. 10카 같은 건 아예 없네. 치하고 맨지스도 거래가 있었다는 얘기네. 금카 3억. 야, 이거 10카 이런 게 거래가 돼? 야, 이런 게 거래가 돼? 대박. 나오긴 나오나 보네. 야, 10카 있냐? 있긴 있냐, 10카?
10K 되면 뜰 텐데. 맞아. 최고 거래가 뜰 텐데. 맞아. 이거 좀 안 맞는다. 네 말이 맞다. 이게 거래가 되면은 여기 떠야 되잖아. 여기 떠야 되잖아. 그죠? 이 시스템이 좀 이상하네. 다시 처음 다시 찍자. 이게 좀 이상한 부분이 있다. 그러네. 나도 여태까지 이거 최고가 이거 보면 밑에 최고가 보면은 최고가가 10억 넘어가는 거 본 적이 없거든. 거래 금액 10억 넘어가는 거 본 적이 거의 없는데. 아, 저게 맞다면 10억 넘어가는 거래가 매일 나와야 되는데 매일. 자, 처음부터 다시 찍자. 그냥 대충 일단 어느 정도 감은 잡았다. 이게 100% 정확한 건 아니라는 거 감은 잡았으니까 다시 하자. 자, 녹화 들어갑니다. 3, 2, 1, 스타트.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금카 구입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금카 싸게? 싸게는 아닌데 금카 싼 거 구입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후안프랑 금카를 가지고 있어요. 후안프랑 금카. 요거 얼마에 샀냐면, 자, 8월 27일 날 159만원에 제가 샀어요. 후안프랑 보면은 내가 좋은 선수, 가성비 선수를 찾다가 금카 스탯이 너무 좋은 거야. 금카 스탯이 막 속도도 좋고 뭐 이 정도면 괜찮죠. 이 정도면 괜찮죠. 대인승도 좋고 너무 괜찮은 거야. 근데 상한가 가격이 159만원 밖에 안 해. 그래서 제가 이걸 사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마음을 먹어가지고 이때 금카를 여기 상한가 158만원 있죠. 이렇게 걸어놓은 거야. 내가 193이지 지금. 193만원에 걸어놓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누가 후안프랑 금카를 팔면 내가 제일 먼저 구입을 하게 되겠죠. 그쵸? 근데 제가 이거 말고 하나 더 금카 걸어놓은 선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치아고 맨지스인데, 치아고 맨지스 같은 경우는 금카가 1270, 이거 제가 부캐로 걸어놓은 거예요. 다른 아이디로. 근데 얘는 지금 거의 뭐 한 달째 못 사고 있어요. 얘는 진짜 매물이 안 뜨더라고. 아니면 내가 알기로 한 번 매물이 떴는데 한 번 뺏겼어. 그 뺏겼는데 그거 걔가 사간 건지 사서 뺏긴 건지 아니면은 걔가 그냥 구매를 철회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보다 이거 살라는 애가 몇 명 있긴 있어서 치하고 맨지스도. 요런 식으로 걸어 놓으면은 기다리면 결국 사져요. 근데 좀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기간이 오래 걸리고. 대신에 이제 싼 선수 같은 경우는 걸어 놓으면 굉장히 이득을 많이 보죠. 아니 이런 뽀대나는 금카를 159만원에 사는 게 어디 흔한 일인가? 웬만한 선수 못지않은 스탯을 갖고 있는데 가격은 너무 좋고, 또 좋은 게 급여가 7밖에 안 돼서 이런 메리트 있는 선수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또 하나 추천을 한다면 이제 치카 갖고 있는 거 있는데 하나 오파라라고 있거든요. 오파라. 자, 오파라 같은 경우도 제가 굉장히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선수인데 얘도 제가 금카를 사려고 했는데 금카가 잘 안 나와. 금카가 얼마냐면 지금 6,800, 너무 비싸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7카를 걸어서 샀어요. 7카는 2,600인데, 1,700인가 그때 샀어. 한번 스탯 한번 볼게요, 7카. 센터백입니다. 자, 강력한 헤딩이 있고, 자, 키 188에 급여 6, 몸무게 82. 자, 속과가 너무 오지지. 98, 88이야, 센터백. 대인수비 82, 오버롤 84. 약간, 뭐라 그럴까.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밸런스가 좋아가지고, 민첩이 85죠. 민첩 밸런스 77.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이게 너무 매력적이라서, 이거를 내가 걸어놨어. 그래서 금카는, 아까 말했죠, 너무 비싸고, 7카를 걸어놔서, 한 3일 만에 산 것 같아요. 3일 만에. 얘 같은 경우는 보시면, 꺾이는 점이 있죠. 꺾이는 점이 거래된 금액이거든요. 이렇게 위로 이렇게 꺾이거나, 아래로 이렇게 꺾이는 점이 있는 데가 거래 금액이야, 여기. 뭐 여기 1400 뭐 이렇게 거래 있죠. 내가 1300 내가 요쯤 산 것 같아. 1200에서 1400 1500 사이에서 제가 구입을 했어요. 얘를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갖고 있을 거야 아마. 왜 없지? 오파라? 아 여기 있다. 오파라 지금 있네요. 오파라 지금 있죠? 요겁니다. 제가 쓰고 있는 거. 근데 이제 막상 써보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약간 좀 아쉬워. 스탯은 좋은데 말딘이랑 비교해서 좀
아, 좀 딸리네? 이런 느낌 많이 받았어요. 말린이랑 비교하면은, 그렇게 안 딸릴 것 같은데, 뭐, 4 차이 나고, 뭐 대인습 이런 건 차이 많이 나긴 한데, 어, 이 정도면 충분히 커버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말린이가 좀 낫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뭐, 어쨌든 간에, 뽀대는 나죠. 그리고 특이한 선수고. 자, 이런 선수 구입할, 여러분, 예를 들어 이게 마음에 든다. 그럼 구매를 누르고, 2640. 상한가에 걸어. 상한가에 걸어 놓으면, 어, 누가 팔려는 사람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사지면 제일 먼저. 이런 식으로 금카를, 어, 사면 돼요. 시간은 조금 짧게 걸릴 수도 있고,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약간 운빨이 따라. 이것도 주의할 점은 시세가 계속 변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상한가가 아까 얼마였죠? 2640인데, 내일이나 모레 되면은 가격이 또 변해. 그럼 내가 그 가격을 또 걸어놔야 돼. 만약에 다른 놈이 먼저 걸어놓으면 그 선수 뺏기겠죠. 그쵸?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속 걸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도 보시면 항상 맨날 피파 접속하면 하는 게 치아고 맨지스 가격 확인부터 해. 모바일로 접속해도 얘도 치아고 맨지스 가격 확인해서 어, 상한가에 걸어놓습니다. 몬토야 볼게, 몬토야. 자, 몬토야. 자, 이건가요? 맨 위에 거 이거? 자, 이거 몬토야, 뭐 금카 대리는 여령.com에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신청 받고 있습니다. 자, 몬토야도 지금 보시면 어, 속과 좋죠. 오, 엄청 오버롤 86에 속과 좋고 너무 좋네. 너무 좋네요. 헤딩 빼고 다 좋네. 자, 175. 급여가 또 굉장히 매력적이네. 아, 여령 제가 직접 하는 거 아니고 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금카 시세가 어, 1990. 뭐 2000원 정도 하네요. 근데 걸어 놓는 거야. 걸어 놓으면 나중에 사줘요. 그러면 이제 얘가 얼마나 거래가 많이 되느냐 한번 봅시다. 시세를 눌러요. 자, 그러면은 얘는 꺾인 점이 많네. 얘 꺾인 점이 좀 있죠. 거래가 좀 된다는 얘기야. 이 정도면 거래가 좀 있는 거예요. 아, 1카구나. 죄송합니다. 1카구나. 뭔가 이상하더라. 아, 거래가 지금 잘 없네. 자, 보시면 여기 꺾인 거 하나 있죠. 8월 9일 날 한번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8월 11일. 아, 여기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여기는 아니고 어, 위로 꺾인 거 요거죠. 요게 거래죠. 자, 8월 11일 날 거래 있었고, 그 다음에 8월 25일 날 거래 있었네. 한 달 동안 두 개 거래 있었네. 그러니까 얘는 걸어 놓으면은, 어, 한 달 동안 두 개 거래 있었으니까, 평균적으로 뭐, 좀, 어, 보름 정도 기다려야 되네. 그쵸? 보름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참고로 요 시세가, 요렇게 꺾이는 거. 자, 요렇게 꺾이는 게 위쪽으로 요렇게 꺾이는 걸 보면 되고, 요게 항상 정확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10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게 거래됐다고 돼 있어. 근데 솔직히 10카가 이거 10카가 얼마야 이거? 10카가 이렇게 싸? 1억 6천? 오, 겁나 싸네. 이거 거래됐나 본데 이거? 이 정도면 거래될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정확한 게 아닌 게, 자, 말디니 예로 들게요. 자, 말디니 금카는, 자, 말디니 금카 시세 보시면, 어, 이거는 거래가 없었네. 거래가 없으니까 계속 그대로죠. 그리고 이게 좀 안 맞는 것도 있더라고. 예를 들면은 아까 워커였나? 어, 다른 거는 시세가 좀 그래프가 안 맞아. 2억 6천. 어, 좀 싸네. 잠깐만. 10카? 어, 23억. 요거는, 요게 제가 조금 의아해요. 이게 워커가 23억짜리가 진짜 거래가 있어서 여기 꺾였다고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좀 약간 오류가 있는 건지. 다른 선수도 보면은 이런 게 있더라고. 이게 만약에 거래가 됐으면 어, 맨 앞에 뜨겠죠. 맨 앞에. 여기 어디죠? 그 피파 접속하면은, 아, 이적 시장에 들어가면 있구나. 이적 시장에. 저게 만약 거래가 됐다면 이적 시장에서 이제 최고가 거래가 뜰 텐데, 여기 보면은 10억 넘는 선수 본 기억이 내가 안 나. 본 기억이 안 나서, 보면은 이제 거래된 거 많거든요. 그쵸? 그래서 요게 좀 헷갈려. 저런 선수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맞아요. 일반적으로는 맞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그거 보고 참고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 지금 애슐리콜 님이 지금 이거 그냥 시세만 단순히 올라가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거래가 돼야 올라가요. 거래. 거래가 돼야 시세가 올라가.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그 말디니 같은 경우는 봐봐. 말디니 국화 아까 시세 봤잖아. 이거 없죠? 아, 말디니 국화가 시세가 안 변해? 1카 시세가 변하는데 국화 시세가 안 변해? 변하잖아.
거래가 없으면 이게 표시가 안 돼. 근데 어떤 거는 거래가 안 됐을 것 같은데, 거래가 안 됐을 것 같은데 꺾이는 게 있어. 그걸 내가 모르겠다는 거야. 그거 실제가 거래된 건지. 내가 모든 선수를 다 보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꺾이는 점이 거래가 됐다는 거니까 그걸 보면은 이 선수가 얼마나 매물이 자주 뜨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오카 같은 경우는 막 들쑥날쑥하죠. 이렇게 거래가 된다는 얘기거든 이거. 실제로 뭐 오카 있고 그렇죠? 그치? 그러니까 내가 그게 헷갈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워커 시카가 거래된데 내가 모르는 건지 아니면 거래가 안 된 건지 내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거 내가 알면 좋은데 나도 몰라 그거를 잘. 어쨌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시세에 꺾인 점을 보시고 대충 어느 정도 거래되는지 꺾인 점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금카 싸게 하는 법 알려드렸어요. 대개 선수 은근 찾으면 많어 싼 거.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상세 검색에서 오버롤 뭐 65짜리 볼까? 65짜리 뭐 이런 거 보면 거래 있잖아. 이런 거 보시면 얘는 900만원, 비싸네. 900만원이네. 거래 있죠. 이런 애들 보시면 은근히 거래 안 될 것 같은 애들도 거래가 있어. 자, 얘도 보시면 140만원밖에 안 되죠? 자, 금카가 140밖에 안 해. 자, 풀백으로 났을 때 그렇게 나쁜 능력치는 아닙니다. 보시면 뭐 88, 대행수입 78. 그쵸? 알 것 같아? 요거 보면 뭐 140, 127만원. 그쵸? 그 전에는 뭐 116만원. 이게 거래가 된다니까, 이게 걸어놓으면. 자, 누군가는 이걸 붙여서, 누군가는 팔어. 아, 6화 거래되면 7화 바뀌고 그런 것 같다고? 그건 알 수 없죠. 그건 알 수 없고. 뭐 6화 거래되고 7화 바뀌고. 그것까지는 정확한 시스템은 넥슨 관계자만 아는 거지. 그쵸? 그럴 수도 있어. 충분히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제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비젤리 금카 지금 누가 걸어놨지? 154만원에 걸어놓으면 얘 다음에 두 번째로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해서 금카 7카 많이 샀어요. 땡큐. 나중에 또 이거 유튜브 보시고 좀 자기가 이거 진실을 알고 있다, 좀 자세히 알고 있다 하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뭐 여령.com 사이트나 여령 카페에 글 좀 남겨주세요. 저도 아는 건 여기까지밖에 몰라가지고. 자, 참고해주세요. 땡큐. 아, 그래요? 나카지마 쪽발이 완전 싫어하는데 쪽발이 나카지마 왜 저거 해놨지? 오버롤 넣어놨지? 나카지마 몇 카 봐야 돼? 5카? 야 뭐야 히든 히든 왜 이렇게 많냐? 예리한 가만차기 화려한 개인기 스피드 아웃을 야 히든 존나 좋다. 키는 조그맣네. 164에 64kg. 속도는 빠른데 크로스 너무 낮다. 64. 뭐 80 되는 거 없네. 후졌네. 야 금카 쓰면은 속도 빠르고 금카 쓰면 좀 쓸만하다. 근데 몸싸움이 쓰레기네. 몸싸움이 54면은 스치면 사망입니다. 스치면 사망.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 중에 메르턴스라고 있는데 졸라죠. 골걸 죽이고 가성비 짱이었어. 지금은 메르턴스가 이 정도로 좋지는 않은데 옛날에 이거 1카만 써도 진짜 좋았어요. 이거 엄청 쌌거든 이거. 3만원 4만원 했었는데 얘도 히든 많아. 히든 겁나 많죠. 예리한 가만차기 화려한 개인기 중거리슛 테크니컬 드리블러 초바. 근데 얘가 크로스 74. 근데 얘가 가마차기가 5죠. 근데 단점이 몸싸움이 42라 스치면 무조건 뺏겨. 완전 쓰레기야. 안 부딪히면 좋아요. 그 챔피언십에서 저기 김정민 선수가 이번에 챔피언십 피파4 메르턴스 썼잖아. 봤어요? 메르턴스랑 세계 최전방 쓰더라고. 그 정도로 괜찮아.
마셜? 마셜 볼까? 마셜 예량감 활용 경기 스피드 테크닉을 어 마셜 좋네. 마셜 싸네. 마셜 금칸 어 금칸 2억이야? 야 마셜 금칸 쓰면 죽인다. 와. 야 마셜 금칸 죽이는데 로반 마 로반 로반 믿어 볼게요. 야 마셜 금칸 정도면 진짜 죽인다. 와. 야 이거 쓰고 싶다. 어 근데 너무 비싸. 2억이야. 내 구단 가치가 더 비싸네. 은카는 어때? 아 은카도 괜찮네. 아 마샬도 괜찮네. 근데 시야 74랑 짧은 패스 어 시야가 너무 낮다. 딴 건 괜찮네 마샬. 로버 먹자. 아 로버 야 로버 자리가 없다. 자리가 없어. 칩슛 스피드 중거리슛 가마차기 개인 플레이 두발 유리몽 다이버. 아 TV인가? 아 마샬? 마샬 TV도 볼까? 아 마 마샬은 TV는 비쌀 것 같아서 안 봤는데. TV는 비싸잖아. 야 3천만원짜리 선수네. 오 진짜 좋네. 와 진짜 좋다. 커브 90. 와 가마차기 오지겠다 얘. 가마차기 오지겠는데. 몸싸움도 좋고. 와 진짜 좋네. 나는 4카 정도는 좀 돈 모으면 살 수 있겠는데. 근데 급여가 16이라 급여가 16인데 이 정도 스탯이면은 완전 매력적이라고 할 순 없다. 그쵸? 어, 급여가 좀 싸야 매력 있는 거지. 500만원 은퇴팀 할까? 가, 그래 500만원 은퇴팀 하자. 살쾡이 콜. 젤송 마르팅스? 마르팅스? 자 얘는 급여 13이네 밑에건 9고 한번 볼게. 5카 볼게요. 1000만원짜리 어, 윙어네. 자 속가는 오지고 속가 오지네. 근데 골결은 72네 골결은 좀 후지고 패스 크로스 좋고 좋네. 골결이 너무 후지다. 근데 골결 빼고 좋네요. 그리고 키도 작네. 키도 작네. 6화 볼게. 600만원짜리. 어, 달리긴 빠르네. 히든은 좋은 거 많네. 골결이 69다. 아, 이거 너무 우지다. 너무 우지다. 자 그러면 일단은 500만 은카팀 하나 어, 하나 하고 올게요. 500만원으로 한번 도전해 보는 거지. 의외로 30만원짜리 은카도 있고 막 이래. 저번에 한번 나 500만 은카팀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거 은근 돼. 여러분 같이 도와주세요. 선수 찾는 거 혼자 다 못해. 어 고마워. 야, 대신에 그냥 선수 있으면 살게. 뭐 이거 뭐 선수 뭐 따지고 하면은 이거 못한다. 어 오케이. 야 포메이션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라 살쾡아. 아 살쾡이 아프니까 매니저가 안 돼 있네. 4-2-3 볼까? 어 4-2-3 오케이. 1-3-7-9 뭐 이렇게 비율도 복잡해. 1-3-7-9 4-3-3 오케이. 자 추천과 즐겨 찾기 업 한번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릴게요. 알람 안 해도 돼. 9월 18일부터는 어, 본캐로 할 거니까. 아500 있네.
아 이거 델라나 모르겠다. 델라나 모르겠어. 조금 요즘 시세가 올라서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해볼게요. 자 녹화 들어갑니다. 3, 2, 1 스타트. 자 이번 거는 500만 은카팀 한번 시작했습니다. 500만 은카팀. 자 500만 BP로 은카하기 쉽지 않죠. 자 금카 주세님 한 개 준다고 고마워요. 땡큐. 근데 또 알고 보면 찾아보면 싸고 좋은 선수가 많아. 자 그리고 이 팀 같은 경우는 9월 말에 이제 저거 있잖아. 9월 말에 추석 버닝이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시세가 아마 더블 이상으로 뛸 확률이 높아요. 높아요. 자, 선수는 은카 있어 무조건 살게요. 그냥 가격 안 따지고 싸면 무조건 합니다. 피올러. 피올러. 이겁니까? 자, 스탯. 아, 졸라 느리네. 아, 이거 졸라 느린데. 73, 78. 오버롤 72에요. 아, 후졌네요. 시세가 34,000원이야? 사둘들. 무조건 사야겠다. 피오라, 은카. 아, 미치겠다. 은카 3만원이야. 대박. 자, 이게 아까 제가 말한, 싼 겁니다. 와. 3만원짜리 은카가 있네. 와, 대박이다. 자. 벌써 900, 고마워요. 아, 고맙습니다. 자, 금카 주세요님, 감사합니다. 땡큐. 야, 이거 후보로 써도 돼. 야, 급여 5야. 후보로 써도 돼, 후보로. 뭘 그래, 그렇게 있는 IT, 이탈리안이 후보로 넣으면 되지. 자, 17피올로 오니까 42,000원. 야, 이름도 웃기다. 아, 피올라. 피올라. 웃기다. 진짜 좋다, 이거. 대박. 자, 그 다음 또 오버로 66이네, 오버로 66. 자, 또 선수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아, 진짜 웃기다. 말 나온 김에 오버로 66. 6부터 찾아볼까? 아 근데 이거 개노가던데 이거. 이거 언제 다 찾냐 이거. 노가다인데 완전 노가다인데. 아 급여를 잘못 그 여기에서 잘못 썼네. 야 이거 하려면 하루 종일 걸리겠다. 하루 종일 걸리겠어. 빨리 찾아봐 다. 아. 아다마, 아다마? 아다마, 아, 여깄다. 아다마 비싸네. 아다마는 비싸네. 얘는 뭐, 가격이 594만 7천원. 얘는 보류하자. 화려한 개인기 속과 좋네. 스태미너가 좀 아쉽긴 한데 우리가 뭐 물불 가릴 처지가 아닌데 쓰자. 자 아마다 은카 55만원 17 고마워요. 야 그래도 금카 주세요님이 확실히 닉네임에 맞게 선수를 많이 하네. 선수를 많이 하시네. 전문가야 전문가. 자 또 누구 있냐 또. 아, 알폰소 데이비스? 알폰소. 알폰소 데이비스가 얘입니까? 얘도 은카 3만원인데 카드가 없다, 야. 야, 얘 금카가 49만원밖에 안 해, 금카가. 아, 알폰소 같은 경우는 겁나 싸네. 또 누구 있냐? 야, 내가 쓰는 오파라. 오파라 금카 얼마지? 은카 얼마지? 오파라? 아, 오카 졸라 비싸네. 은카 150이야. 졸라 비싸. 아브람? 아브람 100만원이야. 100만원. 야, 이거는 솔직히 하려면은 저기 미리 준비해 놔야 되는데, 아. 이거 매니저랑 미리 준비해가지고 이거 세팅해놓고 해야 되는데 한 금가 한 20개 좀 아니 은카 싼 거 20개 준비해놓고 또 뭐 있냐? 너 아무런 주작질 없이 순수하게 하려니까 힘드네. 그냥 막 검색해보자. 골키퍼부터 검색해보자. 아 너무 무식한데 이거.
했니? 했니? 했니 있어요? 찾았어? 안 했니? 했니 카드 없다. 야 이거 뭐야, 은카가 3만원짜리인데 카드가 없네. 금카드 얼마냐? 금카 40만원. 와 진짜 싸다. 금카 40만원. 이런거 이렇게 53만원에 걸어놓는거지. 아니 KM이구나. 아랫니 아랫니. 어어 은카 36만원 대박. 우와 엄청 좋네. 아 엄청 좋네. 가격이 엄청 좋네. 어 있다. 어 매물도 많네. 자 아랫니 36만원 여기다 쓰자. 아 고마워요. 홍철 라이브? 홍철은 아 홍철 라이브. 어 홍철 되네. 아 홍철 더 좋은데. 홍철 쓸걸. 야 홍철 센터백 갈까? 아 홍철은 좀 이따 가고. 어, 또 누구 있나? 김영건 같은 애 얼마냐? 아 김영건 라이브는 싸지 않냐? 어 김영건 있다. 대박. 내가 하나 찾았어. 내가 하나 찾았어. 김영건. 자 김영건 은카 어 47만원. 어 합격. 뭐 이 그냥 사. 김영건 은카 17. 꽤 있네. 이시영. 이시영은 비싼데. 76만원 겁나 비싼데. 이시영 또. 이시영은 센터백 괜찮죠. 근데 몸싸움 60일 몸싸움 후지네. 키 작고 후지다. 김민재 얼마냐? 김민재. 어 김민재 55만원. 아 한 명당 40만원짜리 사야 되는데. 김민재까지만 살까? 김민재 괜찮은데. 또 누구 있을까? 김민재 말고 이상형? 어, 또 누구 있지? 아 우리나라 센터백도 이번에 누구 있죠? 야 그 아시안게임 출전했던 애들 이름 불러봐. 아시안게임 출전했던 애들 라이브 시즌이 쌀 것 같아. 야 걔 김진야 김진야 센터백 아니잖아. 김민재 그래. 김민재 김민재 55만원이네 야 급여 싸다. 김민재. 야 김민재 금칸 얼마냐 또? 어, 금칸은 또 존나 비싸네. 6천만원이야? 윤영선 아까 보지 않았냐? 안 봤나요? 아 윤영선 또 아 윤영선이 낫다. 야 윤영선 빠르네. 아 윤영선 아 한국으로 과외 검색해봐. 아, 그거 괜찮네. 그래 물먹는 하마님 말대로 한국으로 검색해보자. 그럼 카드 받을 것 같아. 좋은 방법이다. 야 우리나라 맨 위에 넣어줘야지 바보같이. 아 너무 복잡하니까 고보로를 능력치 70 아래, 70 아래만 보자. 잠깐만. 와, 진짜 많네. 와, 진짜 많다, 선수. 야, 우리나라 선수 이렇게 많아? 하긴, K리그에서 뛰는 애만 해도 몇 명이겠어. 어, 이재성 있다, 이재성. 야, 이거 그냥 가자. 187. 아, 이거 왜 찾았다, 이재성. 야, 이거 가격 싸다. 어, 42만원이면 딱 맞네, 딱 맞아. 야 이거 95,000원짜리도 있어. 대박. 잠깐만. 야 이거 더 좋네. 홍정호. 야 홍정호는 옛날에 국대였잖아. 국대. 야 홍정호 이거 가격 싸다. 38만원 이거 가자. 네임밸류 있잖아 홍정호. 오반석은 얼마냐. 오반석 25만원 대박. 야 오반석 25만원 속도 43 52. 오반석 가자. 오반석 189 딱이다. 오반석 255,000원. 잠깐만 오반석. 17. 주맨? 어. 야, 그냥 한국 선수로 가자. 여기서 뭐, 주맨, 또 상세공해서 귀찮은데. 알았어. 주맨 찾아보고. 주맨. 뭐야? 초교 했는데 안 나와. 주맨이 누구야? 주맨 안 나오는데? 스미스?
금타주 지원님이 추천한 스미스? 앤 스미스. 어우, 스미스 29만원. 야, 스미스 졸라 좋네. 아, 진단 이거 살 걸, 와. 아, 박주영 얘기한 거였어, 그거? 난 또, 씨. 난 설마 박주영인지 몰랐지. 아, 공격수는 찾아보면 더 있을 것 같아서. 야, 이거, 야, 이거 진짜 좋네. 속력 죽이네. 키도 크고. 아, 이거 쓸 거라. 야, 이거 진짜 좋다. 야, 5반석 위로 올릴까? 야, 수명 미드필러 가자. 수명 미드필러. 와카소? 와카소 비싼데? 시즌카는? 카드가 없고. 와, 와카소 싼데 카드가 없다. 카드 없고. 박주영. 야, 박주영 온카 90만원이잖아. 아, 와카소? 만들면 얘기해, 만들면 얘기해. 와카소 포지션이 어디야? CM? 어, CDM? 괜찮네. 진첸코, 라이브 진첸코. 진첸코 없는 엄청 비싸요. 안 되겠다. 그냥, 어, 올렸어? 잠깐만. 와카소 올렸대. 아, 감사합니다. 땡큐. 자, 와카소. 땡큐. 아, 이거 완전 개이득인데? 와카소 CM 쓰면 되겠다. 자, 와카소 17, 와카소 32만원이었나? 자, 그 다음 또. 자, 선수 또 해봐. 몰러 라이 게이머. 어, 헬로. I'm from Vietnam. I'm playing FIFA 4. 오케이. 5반석, 아니야, 지금, 어, 돈이 얼마 없어서 지금 다시 바꿀 처지가 안 돼. 아껴야 돼. 자, 또 선수 추천해주세요. 선수 추천해주시고. 어, 레키? 야, 너 내가 종이 하라 그랬지. 따지지 마. 오, 레키 개싸다. 우와, 진짜 좋아. 우와, 레키 속과가 너무 좋아. 속과가 너무 좋아. 우와, 레키 오른발잡이네. 오른쪽 윙 쓰면 되겠다. 29만원, 레키. 대박이네. 와, 겁나 빠르네. 어, 아마다 있네. 얘 왼쪽 사, 얘 오사 짝발이거든? 좋다. 어, 레키. 17, 레키. 뭐 줄 건데? 야, 싸고 좋은 거 많네. 금카님, 뭐 주게? 뭐 줄 거야? 300만원에 맞추겠네, 어. 아, 33 정지 폭탄 도배에서? 어, 임시 매니저 줄게, 임시 매니저. 마음껏 얘기해요. 어, 임시 매니저 줄 테니까, 마음껏 얘기해. 샤힌? 오케이. 어, 샤힌 없는데? 아, 샤힌. 샤힌. 이 샤힌. 어디 보자. 샤인. 잠깐만, 지금 선수, 아니, 선수는 좋은데, 지금 다 써가지고, 여기 세 개, 여기 먼저 찾아야 돼. CM, CDM, 그 다음에 골키퍼. 여기 네 명만 찾으면 되거든? 어, 네 명만 찾자. 어, 우리 네 명만 찾자. 아, 좋은 선수는 너무 고마운데, 지금 선수가 지금 좀 중복돼. 이거 사봐야 좀 약간, 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 싼 거. 어? 스트라이커, CM, CDM, 골키퍼, 요거 좀. 샤인 일단 걸어놓게, 알았어. 구매 얼마냐? 49,000원. 아, 요거 마음껏 걸어놓게. 어, 마음껏 걸어놓게, 샤인. 고마워. 이구노 얼마냐, 이구노. 이구노, 어, 싸네. 야, 이근호 뭐 그럭저럭 괜찮은데, 이근호? 야, 이근호 써봐. 야, 이근호 괜찮은데, 34만원? 이근호보다 좋은 거 없냐? 왜냐면 최전방은 좀, 좋은 거 써야 되는데.
여기 일단 사인 갈게. 사인 사인 오카 43,000원. 자, 힘이자 자꾸 사인 힘이래. 자, 수병 미드필더랑 골키퍼 빨리 추천해줘봐. 얘들 좀 능력치가 좀 걱정되긴 하는데. GK 없을까, GK? GK는 상세 검색으로 해볼까? 은디리? 야, 은디리 존나 비싸네. 한번 이거 돈 좀 써? 어, 야! 파란색이 나온다, 파란색. 어우, 하늘색이 나와, 하늘색. 와, 대박. 이거 사치인데? 야, 5불로 78이야. 너무 높아. 돈 좀 쓸까요? 아, 80만원이면, 와, 이거, 20배네, 20배. 야, 이런 애들, 피울러, 어? 저기, 누구야? 사인 20배야. 은바부? 바부. 은바부는 58만원. 얘도 풀백이네. 얘 풀백인데 겁나 빠르네. 어, 얘도 좋다. 아, 이런 애 진작, 어, 진작 쓸걸. 아, 진짜, 요. 나중에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어, 이런 거 사서 쓰세요. 좋은 거 진짜 많다. 과로다도. 과로다도 존나 비싸네, 이씨. 85만원이잖아. 너 갑자기 왜 그래? 아, 누굴 사지? 야, 은디디는 그냥 사자. 귀찮다. 어, 조금 돈 써서, 어, 은디디는 삽시다. 87만원? 그래, 돈 좀 쓰자, 돈 좀 써. 자, 이건 돈 좀 쓸게요, 귀찮아서. 85만원, 은디디. 약간 너무 과소비죠? 약간 너무 과소비고. 자, 돈은 무려 200 남았어. 자, 200인데 두 개만 사면 돼. 자, 골키퍼 하나 사자, 골키퍼. 골키퍼 하나 사고, 최전방은 좀 비싼 거 사자. 아, 지금 계속 이거 소리 나고 있었냐? 잠깐만, 언제부터 이거 피파 소리 나고 있었냐? 어, 누구 사지? 마틴스? 마틴스가, 어, 60만원. 어, 양발이네, 마틴스. 아, 근데 마틴스는 너무 키가 작다. 170이잖아. 너무 키가 작다. 너무 키가 작아. 말해? 야, 말해, 뭐 이렇게 많아. 어떤 말이야? 말해봐. 어떤 말이야? 말해. 니양 말이야? 니양 말해? 아, 여기. 아, 수비형 미드필더 추천해준 거야? 아니잖아, 수비형 아니잖아. 엠 말해? 말해가 이거야? 말해가? 100만원인데, 말해가? 186 이거? 어, 이게 괜찮네. 속과 좋고, 키 크고. 어, 이게 괜찮은데? 볼컨트롤은 쓰레기네. 60, 67. 니양 묶게. 말에 즐겨찾게 해놓고. 얘 맞지? 야, 니양은 95만원인데? 엄청 비싸네. 어, 야, 니양 머리색 웃기다. 달리기 엄청 빠르네. 스피드 드리블로 활용 개인기 있고. 얘도 뭐 그럭저럭. 어, 마틴스. 아, 고민입니다. 근데 골키퍼보다 가면 안 돼. 골키퍼보다 가면 안 돼. 골키퍼. 근데 이, 솔직히 밸런스는 이군호가 낫다. 지금 얘네들은 어, 이군호가 좀 밸런스 난 것 같은데. 한국 선수 마르케티 골키퍼. 골키퍼 마르케티. 마르케티 얼마냐? 은카 없다. 은카 80만 원도 한데 은카 없다. 할리니치? 85만원이잖아. 뭐 비싸. 저기 사게 해놓고. 어디 봅시다. 66 아래로. 그냥 아무나 카드 있으면 살게, 아무나.
아, 뭐 선수가 없네. 아니, 1카, 2카, 3카 선수가 좀 있어야 될 선수가 있더라고. 어? 기다려봐. 아, 얘네 너무 싸서, 너무 능력치가 낮아서 없구나. 너무 싸서 없다, 선수가. 카리우스? 카리우스. 어, 카리우스! 아, 은카 있으면 가격 딱 되는데. 아, 100만원 정도 하겠네? 어, 은카 없네. 아, 아깝다. 5초와. 어, 5초와 대박! 야, 5초와 대박. 5초와 있다. 와! 하만이 고마워. 아, 이 정도면 됐어. 어, 5초와. 49만원, 5초와. 야, 5초와는 유명한 선수잖아, 거기다가. 안토니오? 보기나 할게, 안토니오. 어, 안토니오 골키퍼 안 나오는데? 안토니오 너무 많아서 못 찾겠어. 안토니오 못 찾겠고. 소아리스? 소아리스는 누구야? 소아리스? 아, 공격수 얘기하는 거였어? 아, 난 또 골키퍼 얘기한 줄 알았네. 소아리스 187. 나쁘지 않네. 안토니오 공격수래. 오케이. 5초와, 5초 얼마였지? 48만원인가? 뭐 그 정도 했던 것 같아. 안토니오? 오, 안토니오, 와, 강력한 헤딩, 스피드 드리블러, 화려한 개인기 있어. 178. 오, 얘 능력치 좋다. 아, 5초와 48만원이냐? 어, 제대로 썼네. 야, 얘 기계 좋은데? 패스는 뭐 괜찮다. 얘 가자, 얘. 얘 조금 뭐 장단점이 있는데 어 그럭저럭 쓸만하네. 얘 괜찮네. 안토니오, 안토니오 지교찾기 해놓고. 이동국? 이동거 50만원. 아, 이동국도 괜찮네. 이동국 근데 너무 느려, 그쵸? 속력 62. 야, 이동국 강력한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이동국 급여 5야 아이, 불쌍하다. 마레가디야? 치다를 원하면은 니앙이 낫고. 근데 니앙은 골결이 70이라 골결이 너무 후졌어. 탈락. 안 걸려. 골결이 안 걸리고. 얘는 볼 컨트롤 요쪽이 너무 낮아. 요쪽이 너무 낮지. 60대. 키도, 키는 크네. 내가 봤을 때는 안토니오가 제일 안 돼? 안토니오 가자. 안토니오 비싸. 좀 비싸. 얘가 제일 80대도 많고 히든도 많고. 키가 단점. 얘는 키가 좀 작지. 키가 좀 작은데 뭐 얘 괜찮은 것 같아. 소아레스까지 해볼게. 소아리스는 좀 80만원 비싸네요. 187. 얘도 뭐 나쁘지 않네. 무난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대 김도훈까지 해봅시다. 김도훈 뭐야? 김도훈이 안 나와. 어? 아, 김도훈이 아니었나? 아, 김도훈 아니지. 아까 누구였지? 우리나라 공격수 하나 있었잖아. 이번에 김도훈이래. 저기 갈라도 못 가네. 이근호 그래. 이근호를 봐야 되는데. 농협 이근호는 얼마야? 야, 농협 이근호 싼데? 야, 이거 존나 좋네. 속력 존나 좋네. 짧은 패스. 골결 70. 아, 골결이 후지다. 골결 70이야. 골결 70이면 솔직히 안 걸리는데. 골결 73. 귀찮다. 이제 더 이상 귀찮어. 그냥 안토니오로 갈게요. 어, 안토니오가 제일 나. 안토니오가 어, 좀 비싸도 골결 75. 아, 얘 근데 히든이 많잖아. 얘로 가자. 귀찮다. 김신욱 키워나요? 안토니오 갈게요. 어, 안토니오로 해서 요렇게 안토니오 90 95만원. 어.
아, 더 좋은 선수가 많은데 일단은 요렇게 한번 짜봤습니다. 요렇게 아르나우토비치. 아직 돈 남았으니까. 자, 테크니컬 드리블러, 활용 개인기, 게임 플레이, 다이버. 어, 괜찮네요. 연계 좋고, 골결 좋고, 얘도 좋네. 190이네. 와, 키 엄청 크네. 어, 얘도 괜찮네요. 나쁘지 않네. 자, 요렇게 해서 한번 그러면, 어, 출전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힘들었다. 어, 마스터 어서와요. 자, 공세전속. 왜 그동안 안 왔어? 자, 공세전속. 로스실짤. 공세전속, 로스실짤. 그 다음에 선수전템에, 선수전템에. 선수전템에. 자, 출정식 갑시다, 출정식. 아, 피파 한 지 오래됐는데. 아, 그랬어요? 잠깐만. 500만. 잠깐만. 아, 거래물 안 받았냐? 아이씨, 바본가 봐. 잠깐, 정신이 약간 딴 데 팔려 있어갖고. 그 돈 엄청 많이 나왔네. 아, 뭐야, 이거. 아, 맞아. 배그 좀 오래 했어요. 맞아. 배그 좀 오래 했지. 피파3가 섭종한다, 섭종 설뜬 다음부터는, 어, 좀 재미가 없더라고. 막는 다음에, 어, 하나씩 좋지. 어, 잠깐만, 나 녹화하던 거 왜 이러지? 베일 샀어, 잘했어. 잠깐만. 됐다. 배 니가 빼, 나중에 빼. 아,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자꾸 나 왜 이러냐. 아, 미치겠네. 자꾸 버튼 잘못 누르네. 오늘 뭐 이렇게 자꾸 꼬이냐. 처음 보는 선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 조금 어렵다. 어? 하나 못 들어왔네? 누가 못 들어왔지? 어, 아닌데? 어? 야, 나 누구 안 샀냐? 누구 안 샀지? 야, 한국 원래 있던 거고, 잘못 봤어, 미안해. 어우씨, 뭐야, 이거, 잠깐만. 안토니오 어딨어, 안토니오. 아마다.
보안서 피올로 알헨리 헨리가 없네. 야 레키가 누구지? 레키? 야 레키가 왜 샀냐? 아 레키가 왜 들어왔지? 아 레키 여기? 아 여기 있다 레키 여기지? 됐다. 와카소 어딨어? 아 와카소 여기 있고. 아마다가 안 샀네 아마다. 아마다 왜 안 샀지? 아마다를 안 샀어? 이런 씨. 맞네, 돈이 많네. 돈이 맞아. 아 저거 안 산 거 맞아. 봄이 아마다 검색도 안 돼. 왜 이래? 야마다? 야마다 아닌데? 아다마야? 아다마. 아, 미안합니다, 아다마. 아, 얼빵해. 아, 미안해. 어쩐지 없더라. 어쩐지 돈이 너무 남더라. 됐지. 세팅 잘 돼있네. 세팅 잘 돼있고. 야 이거 소극적으로 하면 차이가 뭐냐. 이거 소극적인 거 자 그럼 여기서 또 10분 스쿼드 시작할게요. 10분 스쿼드. 아 잘 안 튀어나가? 아 그래요? 자 녹화드립니다. 3, 2, 1, 스타트. 자 오늘은 쌀캥이님이 우리 매니저 쌀캥이님이 500만원으로 500만원 은카팀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500만원 은카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다 짜긴 했지만 요약해서 10분 동안 딱 보여드릴게요. 자 선수는 지금 돈은 510만원 19만원 있는데 460만원 썼고요. 자세히 보니까 한국 선수 중에 싼 선수가 많아. 근데 이제 한국 선수 그렇게 많이 쓰진 않고 몇 개만 지금 딱 두 개 써서 두 개 더 많이 차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딱 두 개만 썼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한번 짜봤고 이제 하나하나 선수 소개해 드릴게요. 자 레키 보세요. 레키 보시면 이제 속도 93 가속 90이고요 윙어로 났을 때 크로스 71 짧은 패스 70 골결 60. 야 골결 졸라 오지다. 자 오사작발이고 시야 67 빠스라고 볼 수 있죠. 빠스. 겁나 빠스입니다. 빠스. 자, 시세는 30만원 정도 하는 은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안토니오. 자, 공격수가 좀 사기 힘들었어요. 싸우고 좋은 공격수가 없더라고. 얘는 히든이 많아. 178에 82kg. 자, 스로인, 강력한 헤딩, 스피드 드리블러, 화려한 개인기 있고요. 자, 속과 87, 85 괜찮죠? 골결 75. 드리블 81, 패스 74. 헤딩 83, 뭐 요 정도 되네요. 오버롤 78. 가격은 92만원. 아 비싸네 비싸. 자 그 다음에 아다마. 이름 때문에 헷갈려갖고 좀 고생한 아다마. 속력 95, 93 겁나 빨라요. 자 빠스인지 아니냐 봅시다. 자 스피드 드리블러, 화려한 개인기, 게임플레이, 슬라이딩 태클. 야 이거 풀백이냐? 왜 슬라이딩 체크 선호가 있지? 자, 시세는 60만원 정도. 아, 계기 육성이에요? 계기 육성 오지. 와, 계기 육성이네? 대박. 이런 또, 이게 있었네. 계기 육성. 자, 크로스 72. 야, 이런,
개꿀이 있었구나. 근데 나 그거 할지 모르는데 그 이건 뭐더라? 육성 개인기. 자 패스 69. 시야 51. 아 좋겠다. 야 이거 누가 추천했어? 시야 51. 자 그러나 이 선수를 안 살 수는 없었어. 안 살. 아, 엘토네이도 엘토네이도. 할지 모르는데. 자 그다음에 샤인 볼게요. 샤인. 자 속력 91, 88, 90. 오 겁나 빠르네. 크로스 62. 짧은 패스 65. 시야 63. 후졌죠. 자, 후졌으나 가격이 45,000원입니다. 이거 금가 주세요님이 준 거고요. 45,000원짜리 초대봐. 금가 주세요님이 얘랑 피올로랑 두 개 줬나? 아 다른 분이 주신 건가? 하여튼 여러분이 도와줬어요. 자 38,000원. 그래도 겁나 싸죠. 자 피올로 겁나 쌉니다. 겁나 싸. 이런 은카가 있어. 엘토네이도 쓸 줄 아는 사람 있냐? 난 쓸 줄도 몰라. 자, 그 다음에 와카소. 얘는 히든 좋아. 중거리 슛, 긴 패스. 속과 좋고. 크로스 75. 골결 58. 시야 71. 아, 뭐, 이 정도 스탯 나옵니다. 171cm네. 민첩은 좋네. 자, 그 다음에 은디디 볼게요, 은디디. 자, 은디디, 뭐, 긴 패스, 중거리. 자, 은디디 시세가 85만원. 겁나 비싸죠? 수비형 미니필더는 선수 찾기가 좀 복잡해서 그냥 비싼 거 샀어요. 자, 오버롤 78. 제일 매력적인 건, 스태미너가 88로 굉장히 높은 편이죠. 아, 시프트, Q, 화살표, 왼쪽 위, 아, 복잡하다. 대인수비 77, 가로채기 81. 수비형 미니필더 치고는 스탯이 괜찮은 편이에요. 183. 자, 그 다음에 헨리. 자, 헨리 속도 겁나 빠르죠. 89, 92. 대인수비 66. 스피드 드리블러, 주발 선호 있고. 자, 얘는 왼발이죠. 자, 시세가 32만원 정도 줬네요. 자, 그 다음에 김영권. 자, 김영권 우리나라 선수. 자, 속도 74, 대인수비 77. 무난합니다. 뭐, 오버롤 72. 파란색. 80 넘는 거, 개뿔 하나도 없어. 전부 다 70대 아니면 70대 아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오반석 역시 한국 선수고 속력 43. 야, 얘는 뭐 색깔이 이렇게 뿌였냐? 희뿌여. 회색이 있어. 회색. 자, 회색. 자, 대인수비 74. 그래서 필요한 거는 좀 되네. 몸싸움 84. 가로채기 74. 헤딩 71. 키 180. 키는 크잖아. 키로 먹고 사는 오반석. 자, 피올로 받고 마지막에 오초아 볼게요. 오초아. 자, 오초아는 좀 비쌉니다. 오초아는 49만원. 능력치 76이고요. 히드는 멀던 안에 있는 멀던. 오반석 가격 봤냐? 오반석 시세가 25만 5천원. 겁나 싸죠? 오반석은 싸고, 오반석은 다 알잖아. 유명한 선수잖아. 국내에서는. 국가대표로도 나오지 않았나요? 오반석? 다 아는 선수라. 김영훈 오반석은 네임밸류. 이름값으로 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정식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출정식을 10분 스쿼드에 출정식을 넣도록 할게요. 자세한 거 보고 싶은 분은 10분 스쿼드 2부에 더 많은 선수, 숨겨진 선수 많이 찾았거든요. 2부 참고해 주세요. 자, 출정식 갑니다. 지금, 이거 스쿼드 하는데, 5분, 6분 걸려, 6분. 설명하는데. 싸고 좋은 선수 진짜 많더라고. 나 놀랐어. 이렇게 많나. 금타 주세요. 한판 하자고. 이거 끝나고. 2판 끝나고 한판 하자. 2판 끝나고. 금타 주세요님은 선수 많이 줬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지. 그쵸? 상대 놀랄 수 있어. 팀은 좋아 보여. 와, 공 튕겨 나가는 거 봤냐? 원래, 아, 그래? 못 찾겠네. 아, 벌써 가? 그럼 다음에 한번 해줄게. 오늘 말고 다음에 내 본캐나 뭐 다른 거 부캐로 그때 해줄게요. 은디디 중거리 슛 있지 않았냐? 아, 슈팅 존나 느리네. 아, 예.
어디다 던져, 어디다 던져. 야, 좋댔다. 오바석 아직 Q W 주면 느려서, 그 느려서 안 되는데. 오! 아, 먹었네. K한테 먹었네. 아, 오초아 이런 거 막아줘야지. 야, 오초아 페이스 완전 똑같이 생겼다. 오초아 그 뽀글머리 있잖아. 뽀글머리까지 디테일하게 잘 살렸네. 아, 슈팅, 슈팅. 야, 2주 슈팅도 안 나와. 어! 아, 아까부터 골대 맞았어. 아. 진짜 팀 무지다. 아, 오면. 야, 레킥 골게 몇이냐, 쟤? 아. 골결이 봅시다. 왜 이렇게 못 넣는지. 골결 66이네. 아, 골 못 넣을만 하다. 66. 진짜. 아, 진짜 욕 나온다. 욕 나. 이런 게 재미로 하는 거죠, 맞아. 이기려고 하는 팀이 아니야, 이런 팀은. 아, 패스, 패스라도 좀 제대로 줘. 아우. 이 팀은 아무래도 크로스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포메이션을 바꿀게. 안 되겠다. 아, 레키가 찬스 많이 잡는데 미치겠네. 오, 대박! 와! 대박! 와! 아, 세레머니 귀엽네. 변경을 줘, 변경을 해야겠어. 이 골결 얼마, 골결 얼마지? 63? 미치겠다, 63? 샤이는 골결 얼마냐? 69. 와카소는? 58.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 너무 애들이 골격이 안 좋아서 크로스 올려가지고 헤딩하는 방식으로 좀 공격 루트로 바꿔볼게요. 케빈 드 브루이너. 하이 워커. 푸티. 공격 70이면 과소비야, 과소비. 아우, 레키 공은 잘 잡아. 마무리가 안 돼서 그렇지. 미카엘 안토니오. 에이마. 손흥민.
아, 은디리 똥 패스. 옵사이드. 안토니오 인정, 안토니오 인정. 나 솔직히 안토니오 슛 때리면서 못 넣을 줄 알았어. 이겨야지. 아, 이거 머리 맞았으면 이거 들어오는 각이라서 들어갔을 것 같은데. 찬스. 아, 이거 와 진짜 좋았는데 이거 잘리네. 안 돼! 아. 어, 역시 굴리트야, 와. 야,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아, 이거 펜, 볼 컨트롤 졸라 꽂았어. 방금 뺏길 게 아닌데. 아, 뭐 참은 다 들어갔네. 참은 다 들어가. 열받네. 이대로 출정식 올릴 순 없다. 한판 더 해서 다시 해보자. 애들 특성을 약간 파악했어. 아, 이걸 못 넣었어. 씨. 이씨. 야, 이 도대체 몇 개로 치는 거야? 아, 이걸 못 넣었어. 공수 아주 그냥 앞뒤로 말아먹는 거야. 앞뒤로 말아먹어. 아, 똥패스, 똥패스. 나 크로스 올리는 순간 각이 너무 방향이 좋게 나가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거는 아, 들어갔다 싶었는데. 역시 날 실망시키지 않는 거. 아, 스치는 게 뺏기지? 아, 오타 패스에. 막가서 막가서 자빠지는 거 봐라. 아, 이걸 왜 자빠져. 아까 전에도 막가서 자빠져 누워있던데. 야, 막가서 좀 80만원 주고 산 거 아닙니까 저거? 우리 팀 몸값 제일 비싼 선수인데. 야, 레키가 침투는 진짜 좋아. 아우. 아, 은디디게 80이었어? 보면 바꾸지 말걸 그랬나? 아, 레키 드디어 골 넣었다. 아, 레키가 제일 좋아. 이 새끼 공 돌린다. 가운데 입으로 열어줘. 패스하게. 패스 안 하네. 아, 씨. 이거 살려야 되는데. 이 똥 패스 놈들. 에이, 끝났네. 90분 됐다.
아 마지막 역습 찬스 있었는데 그거 못 살렸네. 야 그래도 팀 재밌네. 아, 이 팀 괜찮은 것 같아요. 어 팀 매력 있네요. 매력 있어. 어 재밌네. 어 레키가 침 도진다. 골 결만 좋았으면 좋았을 거를. 야 슛이 야 아마나도 쓰레기네. 와 슛 높은 애가 아예 없네. 한 판만 더 해볼까요? 원래 여기서 끝내, 원래 여기서 끝인데, 한 판만 더 해볼게요. 아, 왜 이거, 왠지, 이 팀이 재밌어. 이 팀이, 제가 여러분한테 조금, 색다른 재미가 있는 게, 색다른 재미가 있는 게, 뭐라 그럴까. 이런 재미? 아, 이 선수로 이런 재미? 이런 느낌이 있네. 맨날 좋은 선수만 쓰고, 막, 그러다가. 나쁘지 않네요. 아까 실수로 출전식 저기 공식 경기를 해버렸네. 손흥민, 김정민, 은카네. 상대 은카 팀인데. 자 상대도 은카 팀인데. 상대 다 은카는 아닌데 은카 많던데. 김영권 어떤 헤딩에? 잘 넘겼어요. 로잉 패스. 좋은 패스죠? 와카소. 아이고 어떤 패스. 키어런 트리피어. 손흥민. 금카님 들어가요. 알바 잘하시고 다음에 와요. 다음에 한판 하자. 땡큐. 오늘 고마웠어요. 어우 들어간 줄 알았다. 야, 그리고 5초화도 유효 슈팅 뭐 막은 거 한 개밖에 없는 것 같아. 거의 5초화 골 다 먹은 것 같아. 뭐 좀 막아주는 맛이 있어야지 골키퍼가. 안토니오. 아 얘네 웃기네. 이런 장면은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장면, 잘 볼 수 없는 장면인데 공 지나가고 헤딩하기. 아 느려. 아 근데 이게 좀 나. 야 위험하다. 야, 위험하다. 김영건 전부 다 난 라이브네. 농협이 좀 더 나아요? 농협 비싸잖아. 비슷한가? 아 꼬불 75? 엄청 높네. 아 60만원 우리 얼마 줬죠 레키 이거? 30만원? 아 따블이네.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따블이네. 아 뭐하냐 얘? 나간 거 아니야? 멈춘 거야 이거? 됐다. 진짜 패스가 너무 후졌어. 이용했다. 오, 야 수비 맞고 들어갈 뻔했어. 재수 없게 들어가네. 자 오늘 경기는 특히 실수를 줄여야 됩니다. 5초와 뭐 반응만 느린 게 아니라 제대로 제 막는 게 없어. 막는 게.
우와! 안토니오 물건이네. 이 안토니오 싸고 싼 거 치고는 잘 냈는데. 전판에도 골 넣고 이번판에도 넣고. 5초 드디어 막았어. 5초 막았다. 야, 하 5초 이거 쳐내네. 야, 5초 좀 실망인데. 아, 안토니오 잡았으면 좋았는데. 방금 W 줬을 때 이럴 때 확실히 안 좋아. 보통 좋은 선수들은 저기서 그냥 쑥 가는데 못 가네. 수비랑 부딪혀서. 맥키. 금칸은 돼야 쓸만한가요? 나 안토니 키가 작아. 178이잖아 그쵸? 상대 뭐 이렇게 작전 타임 많이 불러. 긴장했나? 그럴 수도 있겠다. 상대팀은 은카 더 좋은 거 많던데. 상대팀 시작할 때 못 봤죠? 팀 좋던데. 누구 나온 거야 지금? 방금 들어온 애 누구였어? 우리나라였는데? 이승우구나 아마. 이승우 같더라 씨. 이승우 이번에 잘했지 그쵸? 오 나이스! 야 이거 상대가 잘못했다. 베르나 떠나야 돼? 베르나에서 해준 것도 없잖아. 어! 어디로 갈라나? 이승우가 아직은 더 성장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1군 수준은 아닌데. 오 레키 나이스. 와 자 레키 침투 진짜. 아우 레키 오지네. 침투는 레키 혼자 다 하네. 야 방금 안토니오가 골 넣은 거냐? 두 번째 골 누가 넣었어요? 안토니오였어? 아니면 오른쪽 윙어 따내었어? 아마다가 넣었나? 아마다였나? 아마다가 넣었구나. 아마다. 야 아마다 골을 안 좋아서 걱정했는데 그걸 발리슛으로 넣어버리네. 야, 아까 전에 이 포메이션으로 계속 할걸 그랬어. 이 포메이션이 낫네. 4114보다. 아 또 패스. 진짜 패스 후지다. 어떻게 저렇게 패스하지? 바로 아래에 있는데 패스를 못해. 안토니오가 근데 패스가 좋아. 보면 가운데서 열어주는 패스 엄청 잘하네. 아다마 그래. 아다마. 야, 아마다로 하자. 아마다. 아다마나. 아마다나. 레키. 우와 레키. 와 야 깜짝 놀랐다. 야 레키 골 기어할까 왜 이래.
야, 이 골키퍼 갑자기 막 가위 받고 왔냐? 왜 이래? 미쳤네. 야, 출정식 이걸로 오게 해야겠다. 아, 그거 잘라야겠는데. 첫 번째 출정식은 개그였는데 웃겼는데 두 번째 출정식은 좀 진지하게 잘하네. 아, 이제 패스 맞지? 패스 아니야? 아, 진짜. 패스가 좀만 길면은 애들이 당황하네. 안토니오. 레키 궁뎅이로 막아버리기. 살짝 뛰었습니다만 낮았습니다. 실패입니다. 딱 찍어 올리면서 뛰어 레키. 아, 레키 아깝다. 기성용. 오우, 위험했다. 들어간 줄 알았어. 아, 아마다 몸싸움 쓰레기야. 부딪히니까 바로 날아가네. 레키 쪽으로 가야 돼. 레키 쪽으로. 레키 잡아라. 아, 깐쪼로리 아쉽네요. 오, 홍명보. 미카엘 안토니오. 아, 이렇게 배터리가 떨어졌다. 아시아 리베로 홍명보. 아, 팀 뭐 나쁘지 않네. 아, 재밌네요. 자, 첫 번째 출정식은 솔직히 선수에 대한 적응이 전혀 안 되고, 어떤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잘 몰랐어. 그래서 좀 웃기는 장면도 많이 나오고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약간 팀 적응하고 나서 두 번째 팀으로 하니까 상대편이 못한 것도 좀 있었어요. 솔직하게 상대편이 못한 것도 있었지만 팀 자체가 나름대로 뭐랄까 베스트 레키. 레키 침투 진짜 좋네. 골결은 쓰레기인데 침투 진짜 좋더라고. 레키 안토니오가 좋았고, 은디디도 괜찮던데. 은디디가 아까 몸싸움이 쓰레기였나? 아니구나. 아까 막 엄청 자빠지는 와카소가 몸싸움 쓰레기였지. 몸싸움 좀 보자. 얘는 계속 넘어지던데. 몸싸움 76인데 와카소 아니었나? 아까 엄청 넘어지는 있었는데 누구지 모르겠네. 자, 어쨌든 500만 은카팀 한번 짜봤습니다. 아, 와카소 맞지? 왜 이렇게 자빠지지? 자, 오바마 은카팀.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었고, 여러분들도 한번 은카팀 짜서 해보세요. 색다른 재미가 있네. 땡큐. 아, 웃겨라.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고, 오늘 여기까지 방송할게요. 좀 피곤하기도 하고, 이제 또, 일도 해야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또 아마 낮에 올 것 같고요. 내일 아까 그 먹다 남은 비빔밥도 먹고, 또 피파 이어서 할게요. 자, 마지막까지 시청 감사합니다. 땡큐. 자, 녹방 전환할게요.
어, 고마워요. 땡큐.